경제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컨텐츠 신과 함께 논란 종결자 특집 암호화폐 오늘로 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자, 저희가 우리 신과 함께해서 아주 힘든 프로젝트를 오늘 성사를 시켰습니다. 지난 한 4, 5주 전쯤에 저희가 암호화폐 관련해서 컨텐츠를 연달아 올려드렸었죠. 통장 비밀번호를 만들 때는 네. 통장에 돈이 있어요. 네. 그 돈을 남들이 못 가져가게 비밀번호를 걸어놓는 거잖아요. 근데 암호화폐는 암호화할 때 뭘 암호화한 거지? 고양이 없는 우승이랑 똑같아요. 속성은 있는데 네네. 존재하는 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사기라 이겁니다. 이건 화폐가 될 수 없다. 암호화폐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런 주장을 하셨던 한국은행의 차현진 국장님 계셨고요. 누구도 위변조 못하고 변경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정치 뭐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뭐 돈을 많이 푸네 뭐 많네 많잖아요. 정치적인 요소도 많고. 근데 이거는 컴퓨터는 그냥 약속한 거 그대로 해주는 거야. 그러면 누구를 믿겠어? 정치인을 믿겠어요? 아니면 컴퓨터를 믿겠어요?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네. 비트코인이 이렇게 쓰이게 된 동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무슨 소리냐? 앞으로는 돈이 필요 없다. 다 가상화폐다, 임마. 이렇게 주장하셨던 우리 고려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소의 인호 소장님과 함께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이 이렇게 서로 주장이 다른데 누구 말이 맞는 거냐 이거 제대로 좀 판가름을 해달라는 요청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고요. 저희가 오늘 그 대전을 성사를 시켰습니다. 아, 타이슨과 홀리필드 정도의 아마 무게감이 있을 오늘의 토론 두 분을 각각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또 여기에도 순서에 따라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소속 되신 곳 그리고 또 조남 다 고려해서 가나다 순으로 소개해드립니다. 고려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소 인호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은행 히읗으로 시작하고요. 또 차현진 국장님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작 전부터 자꾸 뭐 이런저런 말씀들을 서로 하시길래 제가 못하게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방송에서 보여드리기 때문에. 자, 일단 오늘 어마어마한 대전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토론에 그냥 간단한 룰 정도 몇 개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아무리 뭐 또 인터넷을 통해서 서비스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서로 쌍욕은 금지입니다. 네, 하시다가 화가 나더라도 물론 이제 인신공격 정도는 저희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런 건 괜찮습니다만 쌍욕은 저희가 안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학술 용어랑 전문 용어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가능한 우리 보통의 언어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쉬운 언어로 부탁드리겠고요. 뭐 추가로 뭐 중간에 이렇게 박차고 나가신다는 이런 거는 나가시는 건 괜찮은데 다시 이제 돌아오시기만 하면 네, 그 정도 룰만 지켜주시고 나머지는 편안하게 가능한 저도 오늘 많은 개입을 안 하고 두 분의 말씀 듣는 걸로 좀 위주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저희 제목은 지금 암호화폐 대토론이 될 텐데 이게 암호화폐, 뭐 가상화폐, 뭐 그냥 보통 이제 뭐 비트코인 이렇게 이제 많이 부르기도 하고요, 가상자산 등등 여러 용어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개념 정리는 한번 좀 하고 우리가 시작하는 게 그래도 좀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럼 그 개념 정리부터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어떻게 예, 제가 먼저 교수님 좀 예, 해주시겠습니까? 예. 네. 암호화폐, 가상화폐, 뭐 가상자산. 일단은 이제 화폐 붙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실 겁니다, 우리 국장님.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그 용어 정리하기 위해서는 네. 약간 기술적인 거 먼저 정리하고 용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을 모르면 네. 용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부터 조금 살펴보고 아,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인터넷 하면 네. 우리가 정보 혁명이라고 네. 하는데 이제 블록체인은 자산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들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인터넷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서버가 있잖아요. A하고 B라는 서버가 있으면 서로 네. 통신하기 위해서는 서로 아구가 맞아야 된다고 규약, 프로토콜이 맞아야 되거든요. 뭐 그렇겠죠. 근데 이제 C라는 사람이
또 회사가 또 네.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그러면 A도 C랑 또 맞춰야 되고 또 C도 B랑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넘버가 노드 수 또는 기업 수가 늘어날수록 점 더 프로토콜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정보가 서로 교통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밑바닥에는 이제 TCP/IP라고 해서 이제 데이터를 보내는 프로토콜이 만들어지고 서로 간의 약속, 약속, 네. 규약이죠. 네. 그다음에 위에는 HTTP라고 해서 웹에서 우리가 클릭하면 정보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 프로토콜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모든 노드에서 그것만 맞추면 모든 정보를 다 액세스가 가능하게 되는 네. 네. 그런 것이 이제 인터넷이 정보의 혁명을 가져왔다고 보는데 중요한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네. 이제 블록체인은 뭐냐면 네. 가치. 그러니까 이제 여태까지는 정보만 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돈이 되는 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프로토콜이 만들어진 아.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이제 안심하고 돈을 보낼 수 있는 규약이 됐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의 어떤 가치 혁명 또는 웹 3.0, 인터넷 3.0 뭐 이런 식의 용어가 붙은 거죠. 네. 정보를 주고받는 약속과 비슷하게 네. 가치 혹은 뭐 자산을 주고받는 네. 약속이 이제 이 블록체인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보통 디지털에서 네. 뭐 10달러짜리를 예를 들어서 만들었다고 네. 하더라도 이거를 카피를 하면 네. 똑같은 거야. 원본과 복사본이 다르지가 않거든요. 아, 그렇죠. 예. 하나를 만들어서 여러 개 카피해서 여러 군데 써버리면 이게 이제 더블 스펜딩 프로블럼인데 여러 군데 써보면 이제 화폐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못 썼던 건데 블록체인에 이르러서 드디어 이제 가능하게 됐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블록체인이 보면 이제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면 네. 이제 A하고 B라는 사람한테 10불을 보낸다고 가정을 하면 사실 돈이 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A라는 사람의 통장에서 거래장부죠. 네. 거기서 마이너스 10을 하고 B라는 사람에서 돈 받은 사람은 플러스 10. 통장에서 거래장부에서 플러스 10을 해서 거래장부의 조작으로 부의 이전 효과를 내는 거죠. 그 일반적인 은행에 그렇죠. 지금 하는 거죠. 예, 그게 예. 이제 거래장부 아무도 만지면 안 되니까 중앙 서버에다 놓고 철통같이 지키는 게 지금 현재 블록체인 아니 저기 중앙 집중형 현재 은행 시스템인데. 국장님 아직까지는 괜찮으시죠? 아직은 80%까지는 이해하는데. 네, 오케이 괜찮으시죠? 네. 근데 이제 이제 블록체인을 만든 네.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사람이 그 레저를 모든 노드, 모든 컴퓨터에다가 다 복사를 해놓은 거야. 네. 네 그러면 이제 해커 입장에서는 10불이 아니라 내가 100불을 보냈다. 라고 한 컴퓨터에 가가지고, 네. 요 정도 컴퓨터에 가가지고, 조작을 했다 하더라도, 다른 컴퓨터는 다 10불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자동적으로. 그런데 나는 10불인데 왜 너만 100불이냐?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과반수가 넘지 않는 한 이거를 인정을 안 하고 다 갖고 있는 10불로 업데이트를 하니까 누구도 위변조가 어렵게 만든 거죠. 아, 이게 과반수가 넘어야 돼요? 예, 51%가 서로 합의를 이루거든요. 아니, 은행 돈 보내고 받을 때는 뭐 과반수고 뭐 그냥 보내면 바로 끝인데 예. 이거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오케이 하면 오케이 그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51%. 좀 신기하네. 예, 그러니까 네. 이제 중앙 서버는 중앙 서버 기관이 바꿔 마음대로 바꿔보면 다 바꿔지잖아요. 근데 여기는 참여자들이 전체 참여자들 예, 전 세계 참여자들이 51%가 합의하지 않으면 네? 절대 바꿀 수 없는 구조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탈중앙화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뭐냐면 절대 변화하면 위변조가 되면 안 되는 정보 네? 예를 들어서 돈이라든지 우리의 투표 그다음에 뭐 또 어떤 증서들 있죠. 네. 뭐 주민등록증, 뭐 우리 집문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등기 네. 이런 것들을 드디어 안전하고 위변조가 안 되게끔 저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러면은 보통 이제 레저라고 하는 것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보시면. A라는 계좌가 B라는 계좌로 15 비트코인이 갔다. 뭐 3 비트코인이 갔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러한 계좌 정보, 거래 정보를 모든 네. 컴퓨터에다 넣고 서로 검증함으로 해서 이 계좌, 이 거래 장부는 네. 절대 유변조가 안 되는 그러니까 트러스트 데이터 플랫폼이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부탈릭이라는 19살짜리 대학생이 나와가지고 네. 아 이게 무슨 소리냐, 왜 여기다가 숫자만 넣냐, 프로그램도 넣자 라고 해가지고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그램을 여기다 넣어버린 거야. 네. 그럼 어떻게 된 거냐면 이 프로그램은 절대 위변조가 안 되는 프로그램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이 학생이 만약에 제 애도 게임 좋아하세요 혹시 게임? 저는 안 합니다. 아유. 전 인생이 게임이기 때문에 굳이 뭐 게임을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우리가 굉장히 게임을 좋아하는데 네. 부사직도 굉장히 게임을 좋아하는데 네. 보통 득템한다는 건 들어보셨어요? 아이템 같은 거 이렇게 그렇죠. 얻는 거. 네. 한 두 달, 세 달 해가지고 뭐 마법의 칼 해가지고 칼에다 마법을 집어넣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게임 회사가 정책을 바꾼 거야. 그 마법의 칼에서 마법이 사라진 거죠.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열 받죠 그거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열 받아가지고 아니 자기 마음대로 이걸 바꿀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마법에 대한 그 파워를 프로그램으로 네. 블록체인에다 얹어놓고 네. 이 블록체인을 여러 노드들에다 해놓으면 걸어놓고 네, 위변조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회사가 마음대로 중앙 시스템이 마음대로 바꾸려고 해도 못 바꾸는 거예요. 51%의 합의가 안 일어나면.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탈중앙화된 네. 믿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됐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거를 스마트 네. 계약이라고 이렇게 아. 하죠.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이른바 이더리움에서 그 구현이 된 뭐 프로그램 같은 것도 이제 복사 붙여넣기가 안 되게 만드는 그런 그렇죠, 것까지 그렇죠. 이제 설명해 주신 거죠. 예, 예.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비트코인은 그냥 장부만 거래하는 우리가 폴더폰 전화만 되는 거라고 하면 스마트 컨트랙에 가서 스마트폰이 된 거예요. 거기서 스마트폰 보면 전화만 된 게 아니라 TV도 보고 뭐 앱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네, 점점 이게 발전해 나가고 그렇죠. 있다. 그래서 하나의 이제 앞으로는 지금 iOS나 안드로이드 같은 OS가 돼 버린 거야. 운영 체계가.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이제 열렸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럼 일단 저 비트코인은 뭐라고 우리가 부르면 됩니까? 그 비트코인은 이름이고 비트코인은 네. 뭐 가상화폐예요, 암호화폐예요, 아니면 뭐 가상 자산이에요, 블록 뭐 뭘로 부르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그 뭐 앞으로 이제 국장님께서 준비하신 것도 있고 한데 네. 사토시 나카모토가 처음 나온 것이 온라인 e캐시다. 디바이스 투 디바이스로 직거래할 수 있는 e캐시다라는 걸로 표현이 돼서 근데 이제 이게 나오면서 뭐라고 나왔냐면 사람들이 아 이걸 암호화 해가지고 했으니까 암호화폐네 그러니까 크립토 커런시라고 이런 나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중앙은행이 아니 무슨 말이냐 이 화폐는 네. 법정 화폐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거지 네. 네가 무슨 자격으로 화폐를 발행하냐 그 얘기는 우리 중앙은행에 계신 분이 지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하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네. 한참 싸우고 뭐 난리가 났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2017년에 그런 거였고 네. 요즘은 이제 뭐냐면 아니 화폐가 되기는 좀 힘들다. 왜냐하면 속도가 일단 느리다. 1초당 3 트랜잭션, 3개부터 7개 트랜잭션밖에 안 일어나니 이건 뭐 비자 카드 같은 건 12,000원 쓸 수가 있는데 동시에 1초당 그러니까 느린데 무슨 이게 결제 시스템이 되냐 그 다음에 또 이게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큰데 네. 이걸 어떻게 믿고 화폐를 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어쨌든 가격은 오르면서 골드랑 비교가 되는 거야 네. 그러면서 이제 나온 말이 암호자산 네. 근데 이제 암호자산인데 이거는 뭐 암호라고 하면 네.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아니 국장님 하실 얘기 다 뺏어가지 마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용어로 정리하는 그러니까 뭘로 부르실 거예요? 비트코인은 그래서 이제 암호자산이 가상자산이 이번에 G20가 네. 나오면서 네. 근데 이제 저는 그거보다는 디지털 자산으로 저는 부르고 디지털 자산 그래서 좀 더 포괄적이면서 그 할 수 있는 용어로 저는 뭐 비트코인이나 무슨 알트코인이나 이런 코인들은 디지털 자산으로 보는 게 맞다. 왜냐하면 디지털 자산에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우리 저 국장님도 시간 좀 줄여요. 혼자만 계속 하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용어 정리만 딱 끝나고 이쪽으로 넘길 생각이 네.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네, 세 가지가 뭐냐면 네. 이제 이렇게 비트코인과 같이 네. 탈중앙화된 디지털 머니. 저는 그냥 머니라고 부르는 게 더 속이 편하더라고요. 디지털 머니. 예, 예, 예. 그다음에 그 페이스북이나 네. 이런 글로벌 플랫폼 회사가 만든 네. 이런 리브라 같은 민간 네. 디지털 머니. 그러니까 기업 디지털 머니라고 보면 되겠죠. 기업에서 만든 디지털 머니. 네. 그다음에 예. 세 번째는 국가가 만든 디지털 위안화 같은 그러니까 법정 디지털 머니. 네.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주체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더 나가서는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한 네. STO라고 하는데 네. Security Token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져서 그건 나중에 얘기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지털 머니 정도로 아마 그렇게 좀 통일을 하면 불러주시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공감 동의하시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뭐 화폐라는 이름만 안 들어가면 아 그렇습니까? 오해만 받지 않으면 네. 상관없다고 보고요. 화폐란 이름이 붙으면 사람들이 예. 머니나 코인 혹은 자산이란 이름이 붙었을 때와 확연하게 다른 느낌, 오해를 주기 때문에 네. 그런 건데요. 뭐 지금 정 프로가 얘기하신 대로 뭘로 부를 거냐. 네. 그건 사실은 전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습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줄리엣이 그러잖아요. 장미는 무슨 이름으로 불리든 여전히 향기롭다 하는데 유명한 대사잖아요. 아, 로맨틱하게 갑니다. 예. 네. 예. 근데 향기로운 건 다 장미가 아니니까. 그렇지. 그게 문제지. 똑같습니다. 네. 그 화폐는 지급 수단이지만 네. 지급 수단이 다 화폐는 아니거든요. 거기서 이제 오류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네. 어느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80% 이해를 하고 20%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먼저 여쭤보고 네. 그다음에 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 인터넷에서 이 말씀을 시작하셨다가 화폐로 갔다가 자산으로 갔다가 스마트 컨트랙트로 가요. 그래서 공대생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얘기를 어디서 잘라서 어떻게 뭘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게 이제 슬리퍼리 슬로프로 이렇게 샥 가가지고 네.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이해를 못하는 20%에 한 15% 정도 저는 차지하는 차국장님이 말씀하실 예. 때 또 갑자기 앨리스로 갔다가 뭐 철학으로 갔다가 이게 그게 더 이렇게 뜨지 말고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문과와 이과의 차이가 그러니까요. 제가 한 5% 또 이해 못하는 게 네. 원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렛죠. 렛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직원들도 CBDC 하는 친구들 뭐 컴퓨터 하는 사람들 불러서 얘기를 해보면 렛죠란 말을 많이 해서 네. 제가 2008년에 사토시 나카모토 논문을 봤어요. 최초의 논문. 그 검색을 했어요. 렛죠가 어디 있어? 그랬더니 한 단어도 없습니다. 네, 없어요. 그 단어가 나오지가 않고 네. 다른 논문들도 제가 다 찾아보니까 그거는 없고 있는 단어는 노드라는 말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노드하고 레저하고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제가 노드는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레저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정보를 저장하는 파일 시스템이 바로 레저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걸 처리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서로 합의하고 네트워크를. 그게 노드가 컴퓨터고. 그렇다고 그러면 예. 컴퓨터에서 쓰는 레저는 예. 금융에서 쓰는 레저가 하고 다르다는 거를 교수님께서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든지. 금융에서 쓰는 레저는 또 어떻게 뭐예요? 그건? 금융에서 쓰는 레저는 그야말로 네. 등기부 등본, 자동차 등록, 그런 걸 예금 통장 원장 같은 거잖아요. 의미가 전혀 다르거든요. 에. 주식이나 채권을 잃어버리면 신고를 하면 이미 발행된 거 취소화하고 새 거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동산 원장. 갖고도 예 원장이고 원장이 하는 유일무이한 목적은 소유권 보호입니다. 네네. 그죠? 얘가 내 친자입니다 하는 호적 등본이라든지 저 이 대학교 졸업했습니다 하고 학적부라든지 네네.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그건 네. 원장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한국은행은 그래서 원장이 없거든요. 화폐를 발행하더라도 네. 잃어버리면 그건 끝이고 재발행 안 해요. 그건 네 책임이지 하고 원장은 민상법상 소유권 보호의 목적이 있는데 그걸 소유권을 보호해 주지 않은 원장이라고 그러면 원장이라고 부르지 마라. 제가 CBDC 하면서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한국은행이 덤터기 쓸 수가 있다. 원장이란 말은 함부로 하는 말이 아니다. 네. 그 기록을 어떤 기록을 하는데 소유권을 보호하지 않는 원장이라고 그러면 그건 원장이 아니고 낙서다. 취미생활이다 하는 게 제가 이제 강력하게 하는 얘기라서 제가 보는
견해로는 분산 원장이 아니고 네. 분산 공장이다. 조폐 공사 지금은 돈을 한 군데서만 만드는데 네네. 지금 만 개의 마이너들이 만들잖아요. 디스트리뷰티드 팩토리다. 그렇게 봐야지 원장이란 말은 처음부터 틀린 말이다 하고 네. 제가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 논문을 봐서 지금 그래서 본 거거든요. 흥미로운 부분이네요. 예, 그래서 네. 이 원장의 의미부터 네. 달라요 지금. 원장 이 부분 이 지역에 대한 우리 네. 교수님 생각. 렌처라고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전 세계에 지금 예. 이제 이 노드들 컴퓨터들이 네. 전 세계에 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돈의 네. 전송이 되는 거고 소유권이 예. 넘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어느 나라 법을 가지고 이거를 예. 보호를 할 거냐? 이건 답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각,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각 나라마다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된다 그러면 원장은 뭐 법에 의해서 지켜지잖아요. 그렇지만 전 세계에서는 어느 나라 법으로 지킬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디지털로 원장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블록체인 시스템인 거죠. 기존 개념의 원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결국 효과는 동일한 원장이다. 그렇죠. 누구도 위변제하지 못하는 네. 그런 데이터다라고 예. 보시면 되죠. 넓게 보면. 그게 법적으로 그 예. 법원에서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예. 거냐는 법원의 문제고 그리고 어느 나라 법원에서 받아들일 예. 거냐는 또 다른 이슈거든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개념은 네. 저 위조 방지 장치거든요. 네. 원장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아. 예. 위조 방지 장치하고 원장은 컨셉 자체가 다른데 아, 예를 들면 흔들흔들한다. 네, 기존의 원장에서 예. 홀로그램 같은 게 붙어 있어서 위조 방지 예. 한다면 이거는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분산된 예. 기능 정도지 예. 이게 원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예. 그래서 제가 처음 그걸 얘기를 하면서 네. 그 컴퓨터 분야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할 때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뭐 원장은 금융회사의 원장은 의미가 다른데 그리고 왜냐하면 그 원장은 그리고 국가가 보호하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는 벌써 이제 국가 주권 작용이 들어가는데 민간인끼리 원장을 만드는데 소비자는 소유권은 보호가 안 된대. 그럼 무슨 뜻으로 그러면 원장이란 말을 쓰지? 하고 거기서 제가 이제 좀 굉장한 혼란이 지금 생기는 거고요. 근데 국가만 원장을 보호하게 돼 있네. 원장을 만든다는 이유는 최종적으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네. 이 기관이 책임을 지고 해결한다잖아요. 근데 그 기관이 예. 꼭 그 국가 기관일 필요는 없잖아요. 일반 민간 기업도 그렇죠.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게 법으로 보호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학적부는 그 대학이 발행을 하는데 그 이 사람이 졸업했는지 안 했는지 아는데 비트코인을 잃어버리면 그걸로 끝이래요. 그럼 그건 뭐냐 이게. 이게 학교는 민간인이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 졸업했던 예. 네. 제일 큰 차이는 뭐냐면 예. 모든 금융 시스템은 예. 중앙화 시스템이야. 예. 그러니까 누가 책임을 질 수가 있고 예. 모든 법적인 체계는 예. 만약에 잘못됐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예. 주어가 반드시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 예. 블록체인 세계에서는 이게 책임지는 게 바로 컴퓨터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가 예. 물려 있는 예. 컴퓨터의 그룹이 예. 모든 거를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컨셉이 전혀 다른 거라 그러면 그렇죠. 다른 단어를 완전히 만들어야죠. 다른 거죠. 아 네. 원장이라는 단어 말고 네. 다른 말을 무슨 노드로 쓰든지 뭘 하든지 그 혼란을 일으킨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디스트리뷰 레자, 그러니까 분산 네. 원장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분산 원장. 원장 관련해서는 예. 일단 이런 인식의 차이가 네. 좀 있으시다. 예. 뭐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호칭은 그러면 디지털 머니 정도로 그럼 오늘은 정리하면 괜찮으시겠습니까? 오늘 양보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디지털 머니. 예, 뭐 이름은 뭐라고 부르든.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산으로 이해하는 게 제일 맞는 겁니까? 지금 비트코인 혹은 뭐 무슨 코인 어쩌고 하는 것들을 예를 들어 이더리움은 아까 약간 좀 다른 것 같긴 하던데 대체로 이제 자산 정도로 많은 분들은 이해하고 그걸 실제로 투자하거나 혹은 뭐 처리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자산으로 이해하는 게 제일 맞습니까? 아니면 뭐 상품 혹은 뭐 어떤 걸로 이해하는 게 제일 차국장님 먼저 하시면 저는 지난번에도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네? 자산은 맞는 것 같고요. 자산 굳이 구체화한다면 디지털 아트 정도다. 아트요? 예, 예술 작품 정도다. 그 어떤 사람은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고 돈 주고 사고 싶다고 느끼고 네. 나는 보기는 하지만 사고 싶은 마음은 없다 할 수도 있고 에이 저게 쓰레기지 무슨 저기 미술이야 하는 뭐 화통하고 그림 그린 사람도 있잖아요. 네네네. 뭐
보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디지털 아트 정도로 보는 게 아.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게 이제 NFT라고 네. 나중에 설명드리긴 그건 하겠지만 진짜 이제 예술 작품인 거죠. non-fungible 토큰. 네. 보통 네. 이제 비트코인 하나랑 우리 작가님이 갖고 계신 비트코인 하나랑 서로 교환이 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밸류가 같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피카소 그림에 대한 디지털 소유 증서를 이제 토큰으로 갖고 있어요. 소유권을 디지털 소유권을. 근데 모네가 그린 디지털 소유권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 그냥 바꿀 수는 없는 서로 거. 바꿀 수는 없죠. 가치가 완전히 다르니까. 그게 이제 대체 불가 토큰. 그래서 NFT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차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바로 NFT를 설명하시는 거고 이제 그 디지털 특성은 이거에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다. 그런 예술 작품에도 쓸 수도 있고 또 아까 뭐 화폐가 안 된다고 했지만 네. 이미 뭐 나중에 또 토론하긴 하겠지만 엘살바도르는 벌써 그걸 법정화폐로 화폐로 쓰이거든요. 엘살바도르? 네, 네,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디지털 골드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걸 상품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그 기술적인 기술자 입장에서는 디자인의 이슈다. 예. 모든 것들 다 만들 수 있지만 모든 가능하지만 어느 예. 목적으로 어떻게 예. 쓰이냐는 거기에 합당하게 만들면 된다라는 네. 입장이거든요. 그걸 저희 사무실에서 저는 도도파와 가가파의 싸움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한쪽에서는 디지털 금도 되고요. 화폐도 되고요. 스마트 컨트랙트도 되고 해서 도도파라고 해가지고 네. 이것도 저것도 다 끌어안고 가려고 그런 사람이 있고요. 네. 저같이 이제 금융 쪽에 있는 사람은 네. 또 저 이거는 화폐가 아닙니다. 아. 금융 자산이 아닙니다. 내재 가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소리가 아닙니다. 저 소리가 아닙니다.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하는 용각 네. 용각산 논쟁으로 이제 파가 나누어서 제가 가가파와 도도파라고 제가 그렇게 좀 사무실에서는 네네. 얘기를 하는데 저는 화폐라고는 네. 전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실제로 우리는 인정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예. 말씀하신 것처럼 엘살바도르는 법정화폐로 예. 간다면서요. 예. 그러면 이건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도 화폐가 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조금 이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그 표현 자체가 네. 엘살바도르가 워낙 좀 나라가 대대하지가 못하니까 표현 자체가 지금 틀린 표현을 써가지고 혼란을 주는 거 있는 것 같고요. 네. 먼저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왜 화폐가 아니냐. 아 이거 진짜 오늘이 마지막이 되니까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아 제가 무슨 영화 그 엣지 오브 투마로우나 뭐 그라운드 호그 데이처럼 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네. 것 같아요. 계속 반복되셨죠. 이 얘기 또 이제 언제 또 이제 네. 오늘 컴팩트하게 하겠습니다. 예. 네. 그 사토시 나카모토 논문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걸 보고 피식 웃었어요. 그 나카모토 논문에 보면은 우리는 전자적 연쇄 서명을 전자화폐라고 본다. 이렇게 뭐 공상당 선언 비슷한 걸로 얘기를 시작을 하는데 아니 이 사람은 그러면 종이 어음에다 배설을 계속하면 어음이 돈이 된다고 보는다나? 논리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전자적 연쇄 서명은 전자 돈이다. 그러면 종이 위에서 배선은 종이 돈이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야 이렇게 깡통 같은 소리를 하나 하고 쭉 생각을 하다 보니 네? 그 모든 잘못은 금융계의 몸을 담고 있는 저나 경제학자들한테 있다. 그래서 네? 일단 네타시오부터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네? 무슨 얘기냐 하면 어음은 화폐가 아닙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죠, 그렇죠? 어음은 돈이 아닙니다. 한번 다 동의를 하는데 언제까지 돈 주겠다는 예, 약속인 예, 거죠? 예. 예. 야, 이게 뭐 수평 이게 어음이 왜 돈이야? 뭐 그러는데 전 세계적으로 머니 마켓이라고 하면요, 네. 채권, 어음, RP가 거래되는 시장을 머니 마켓이라고 해요. 네네네. 네, 네. 경제학자 스스로 지금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어음은 화폐가 아니라고 할 때의 화폐하고 화폐 시장에서 어음이 거래된다고 할 때의 화폐는 뜻이 달라요. 그죠? 네. 하나 알레고리, 메타포가 들어가가지고 이게 네, 은유법이 네, 네.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사토시 나카모토 같은 이런 오류를 초래했구나 하는 내 탓이다 하는 그거를 제가 이실직고를 하면서 네. 지금부터 거기에 대해서 예. 조금 말씀드릴게요. 예예예. 그 아까 말씀하신 체인 오브 디지털 시그니처는 예.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게 아니고 예. 이 기술적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갖고 오신 그 네. 차트에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각각의 트랜잭션이 있고 네. 그 트랜잭션을 암호화한 것이 이제 사실은 이제 해시값, 그러니까 서머리 네. 한 게 예. 해시값이고 그거를 쓸 수 있는 사람. 이 이제 프라이빗 키, 그러니까 이중 키 암호 시스템을 아셔야 되는데 네. 퍼블릭 키는 누구나 다 오픈할 예. 수 있는 계좌 번호와 같은 거고, 예. 그다음 프라이빗 키는 자기만 알고 있는 키예요. 네. 그래서 이게 디지털로 열쇠와 자물통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돈을 보낼 때는 이거를 프라이빗 키 갖고 예. 있는 사람만 보낼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누구도 국가든 뭐 기업이든 이 프라이빗 키가 개인이 갖고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프라이빗 키만 갖고 있는 사람만이 돈을 보내고 그렇지 어떤 중앙은행이든 국가든 이걸 예. 압수나 몰수나 예. 블락을 못 시킨다는 거야. 뭐 그 프로세스는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해하기가 그러니까 좀 어렵고 그게 기술적인 뭐 거지 네. 그렇게 뭐 네. 철학적 논리적으로 해석되는 아니,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국장님 말씀은 네. 연쇄된 서명은 이게 전자화폐다. 전자화폐다라는 아니, 그게 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게 이제 해석을 잘못하신 네. 거고 네. 기술적인 걸 아셔야지 그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예, 예, 예. 제가 그 사람들이 지급 수단하고 화폐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지급 수단과 화폐. 예, 예. 여기 제가 여기 그림에 보면 네. 무슨 삶은 계란 반쪽에 넣은 것 같은 이런 그림이 있는데. 네, 네. 지구상의 지급 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음 수표, 신용카드, 뭐 쌀도 뭐, 될 수 있고, 예, 쌀도 될 수 있고, 술집에 네. 가면 시계나 만년필도 쓰고, 뭐 네. 그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 될 수가 있고, 네. 가장 전형적인 지급 수단은 보통 현찰이라고 우리가들 얘기를 하는데, 지급 수단은 일단 주인이 있어요, 그죠? 사유재예요. 네. 그다음에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다 물질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왜 물질적인 형태를 띠고 있느냐 하면. 지급수단이라 하면 현장에서 돈을 줘야 되는데 내가 지금 당장 갚을 능력이 없으니 나중에 그 갚겠다 하는 지급의 채무의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징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질적인 형태를 갖고 있고요. 지급수단 간에는 경쟁이 있어요. 신용카드를 많이 쓸수록 지갑에는 현찰을 갖고 다닐 필요가 없고요. 네. 비트코인을 돈으로 쓴다 그러면 뭐 한국은행권이 필요가 없어지게 되겠죠. 뭐 이츠 오케이. 뭐 신용카드 많이 쓴다고 한국은행권의 힘이나 뭐 이게 달라지지 않듯이 비트코인 많이 쓰면 한국은행으로서는 화폐 제조 비용이 줄어드니까 뭐 땡큐 베리마치 그죠. 뭐 이거 뭐 전혀 문제될 거는 없는데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화폐가 아닌 지급 수단만 평면적으로 본 거고요. 네. 그걸 입체적으로 이제 봐야 된다고 해서 제가 이 그림을 준비해 놨는데 그려놓고 보니까 이게 오늘 짤방이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려놓고도 아주 제가 잘 그려놓은 것 같은데 이 네. 빨간 당구공이 공중에 매달려 있는데요. 네? 그 벽하고 바닥에 그림자가 두 개 지금 맺혀져 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 그림자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급 수단에 비춰진 현찰이라는 그림자를 보고 아 비트코인이 현찰을 대체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에?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예금을 보고 에. 예금도 화폐입니다. 네. 통화량 통계 M1, M2, M3에 예금이 네, 들어가는데 네. 예금이 들어가는 이유는 전자 뭐 상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송금을 스마트폰으로 할 때 예금 통장에서 잔액이 늘고 줄고 하잖아요. 네, 네. 예금은 이미 디지털라이즈 된 돈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비트코인이 벽하고 바닥에 있는 그림자의 어느 부분은 대체할 수가 있는 건 분명한데 가치 저장 수단도 되고 예, 지급 수단도 되고 예, 예. 궁극적인 계산 단위는 흔들지 못한다. 계산 단위라고 한다면 원 혹은 달러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계산 단위는 국가가 정한 가치의 표시 단위인데 네. 이건 공공재이고 추상이거든요. 추상과 물질, 공유재와 사유재를 구별하지 못하면 혼란이 초래가 됩니다. 계산은 단위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는 네. 길이를 재는 자도 있고 무게를 재는 저울도 있고 네. 온도를 재는 온도계도 있잖아요. 온도계 자, 저울은 물질이고요. 네. 킬로그램, 몇 도, 몇 미터는 추상이에요. 네네. 추상이 먼저냐 물질이 먼저냐고 하면 추상이 먼저다. 네.
제가 온도계를 되게 잘 만들어서 지금 코로나19로 체온을 다 재는데 제가 만든 온도계가 다 한국을 다 휩쓸었어요. 네. 그렇다고 제가 온도의 단위를 지배하나요? 온도의 단위는 아니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제가 말씀 좀 더 드릴게요. 오케이. 그럼 지금부터 섭씨, 화씨 다 빼고 차씨를 쓴다. 온도는 차씨다. 네. 그렇게 하면은 별 미친놈 다 보겠네. 이제 그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억울이 되면 그렇게 되죠. 지급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의 범용성하고 계산 단위로서의 범용성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계산 단위의 기능을 흔들 수 없고 그거는 국가가 정한 건 도량행인데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하는 방법이 그게 국가의 주권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개인이 아니고. 그것도 역시 국가가 결국은 그렇죠. 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이 쓰게 되면 그렇게 정하게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엘살바도르가 엘살바도르 얘기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그건 전혀 이해를 잘못하시는 거고요. 네. 그거는 그 저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화폐하고 지급수단은 달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가만 듣다가 아 그래요 누가 언제 화폐라고 그랬어 이게 자산이라고 그랬지 그러다가 하루쯤 지나면 교수님처럼 근데 엘살바도르는 법정화폐를 쓰잖아 하고 계속 화폐하고 자산하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네. 제가 엣지 오브 투마로처럼 계속 오늘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급수단하고 화폐는 전혀 다른 거다 계산 단위 결국에 요점은 국가가 법적으로 인정하냐 안 하냐가 가장 그렇죠. 큰 요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당연히 엘살바도르 같은 어떤 이제 자기 화폐가 없는 그런 국가에서는 그걸 하지만 뭐 우리나라 같이 분명히 원이 있는데 그거를 뭐 비트코인을 그러면 법정 화폐로 쓰겠다. 이런 모든 국민이 원하면 그렇게 되겠죠. 투표로 인해서 모든 국민이 원할 때는. 우리나라가 망할 때일 겁니다 아마. 아니 그거는 이제 차후이고 주권이 막 그게 언제 있었냐면 대한제국 때 그랬거든요.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고종이 정한 하는 필요 없고 문제는 뭐냐면 유로도 유럽 여러 국가들이 자기 화폐를 폐지하고 유로화를 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네. 그렇다고 뭐 프랑스가 망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의 국민의 무엇을 원하고 복지를 위해서. 어떤 동의가 일어나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다. 아. 법정 단위라고 하는 거는 그러네요. 프랑이 결국 유로화 된 거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단정적으로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지금 현재 상태는 이거는 비트코인은 법정 화폐가 아니다.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맞는 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비트코인은 법정 화폐가 아니다. 이건 맞는 거예요. 법정 화폐는 아니나 그 가능성마저 우리 제거할 수 없다. 그거야 이제 사람이 얼마큼 어댑트 되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미래 얘기니까 그거는 뭐 나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가 맞다. 왜냐하면 내가 그거를 뭐 100년, 200년 살아가지고 보는 그런 건 아니니까. 저도 지급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의 가능성하고 뭐 그것까지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우리가 물물교환을 하던 시절에서 그걸 벗어나서 뭐 기원전 한 800년 정도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화폐를 쓰기 시작했는데 화폐를 쓴다는 것은 계산 단위를 인간이 고안해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몸무게나 키 같은 거를 제 키가 커 작어 이 얘기만 하다가 뭔가 좀 센티미터로 단위 숫자화 하자고 해서 미터를 만들고 킬로그램을 만들었듯이 물물 교환하다가 뭔가 가치의 단위를 만들자고 한 그게 이제 기원전 한 700년 전에 사람들이 생각해낸 건데 그리고 그거를 화폐라고 불렀는데 사람들이 그걸 화폐의 그 물질적인 측면하고 단위로서의 화폐를 지금 그게 지금 혼돈이 지금 되고 있다. 말씀하신 대로 국가가 정하면 뭐 비트코인도 단위가 될 수 있고 그런데 엘살바도르 경우처럼 국가의 주권이 흔들리고 경제력이 휩쓸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럴 일은 생각하기가 힘들다. 멀쩡한 나라가 왜 그걸 자기네 나라 예산을 비트코인으로 편성을 하겠어요. 그거는 뭐 거의 생각할 수 없는 일 아니냐. 이제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이 화폐냐 아니냐는 제가 정말 좀 졸업하고 싶어요. 네, 요거는 지급수단과 화폐는 구분을 하자 하는 그렇게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법정 화폐는 아니다라는 건 절대적으로 공감하시고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니까 적어도 한국에서는 한국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제한점은 두고 코로나19가 없었던
2019년 1.4분기 대비해서 어떤 페이스로 2년 동안 꾸준히 회복기를 해왔느냐 이걸 보는 거죠. 지금 우리는 푹 꺼졌다가 확 올라오는 걸 봤지만 평균적으로 몇 퍼센트의 페이스로 지금 경제가 성장하고 있느냐. 6개월 정도 앞선 시점에 테이퍼링이란 단어를 섣불리 연준이 입에 올리면 또 시장이 완전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미 국채 금리의 급등으로 유발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는 이번에 재현될 가능성이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시장 전망.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에서 페이지 2를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아마 두 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많이 좀 갈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이게 내재 가치가 있냐 없냐 이것도 아마 좀 많이 갈렸었던 것 같은데 혹시 국장님은 내재 가치 없다고 이제 보시는 거죠? 그게 네.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좀 약간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그러는데요. 네. 그거는 롱 앤서라고 롱 퀘스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내재 가치가 예. 있냐 없냐에 대한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네. 내재 가치에 상대되는 말이 뭐냐? 내재 가치에 상대되는 말. 예. 고호의 그림이 굉장히 비싼데 네. 고호는 내재 가치가 있으니까 그 그림은 아, 그럼 보기 따라서 뭐 그렇죠. 아예 없을 수도. 내재 가치라는 말의 의미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땅이 상대되는 말은 바다일 수가 있고 하늘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고 숲일 수도 있어요. 네. 땅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냐 얘기하면 이제 좀 질문 자체가 바보 같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화폐는 내재 가치가 뭐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화폐는 있나? 그거는 굉장히 질문 그 말하는 자체가 무의미한 말인데 네, 네, 네. 제가 보기에는 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갖고 있는 사람이 가치가 있다고 갖고 있으면 가치가 있는 거죠. 아, 믿으면 예 그걸 뭐 누가 가치가 없다고 그러겠습니까? 그 종교랑 똑같은 건지 네. 뭐 그래서 내재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논쟁은 중앙은행들이 시작한 논쟁인데 네. 말을 잘못했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아, 굳이 뭐 언급할 예, 필요 없는 예. 아, 내재 가치가 있냐 없냐는 뭐 이거는 예. 교수님도 예, 그거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아. 저번에 이제 이 프로님께서 도대체 네. 왜 그게 돈 주고 살 정도 가치가 있냐 도대체 그 가치는 어디서 오냐 네. 계속 몰아제껴가지고 가만히 가서 보니까 저는 그게 단지 네. 뭐 숫자의 두 개의 쌍 40자랑 80자 120자 된 거의 쌍으로 된 거니까 아무 뭐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사람들이 그 신뢰라고 하는 믿으면. 누구도 이거를 바꿀 수 없고 나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신뢰라는 걸 둬서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가치를 두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게 요즘 이제 모건스탠리에서 보고서가 따끈따끈하게 나왔습니까?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디지털 골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자료를 가져왔는데 네. 그 아날로그 골드랑 디지털 골드를 이제 비교를 좀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아날로그 골드는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그 금. 그렇죠, 금이죠. 네. 그래서 디지털 골드에서 보니까 이제 금하고 비트코인하고 뭐가 다르냐, 뭐가 좋고 뭐가 나쁘냐를 네. 이제 그림으로 제가 가져왔는데 그 그림 32 보면 네. 결국 자를 수 있냐.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1억 분의 1 소수점 8자리까지 자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금을 소수점 8자리 1억 분의 1 자르면 거의 불가능한 기술은 있겠지만 엄청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자를 수 있는 그런 거는 비트코인이 우세하다. 왜냐면 돈을 쓸 때 이게 538원이에요 하면 그만큼 잘라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은 그게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포러빌러티 갖고 다닐 수 있냐? 네. 내가 100톤을 쥐고 다닐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죠? 네네. 비트코인은 그게 아니라 거의 뭐 1조를 가지고 다닐 수도 있거든요. 핸드폰에다 딱 넣기만 하면 네네네.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희소 가치가 있냐? 그러면 골드랑 비트코인 어느 게 더 희소 가치겠냐 이제 좀 컨트러버셔한데 비트코인이 더 우세하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딱 정해졌죠, 비트코인은. 그렇죠. 2100만 개고 지금 1800만 개, 1850만 개가 돼 있는데 골드는 전체가 20만 톤. 그래서 매년 할 수 있는 게 뭐 50만 톤 정도. 그러니까 훨씬 비트코인이 희소 가치가 있다라고 네. 판단을 한 거고. 희소 가치. 그다음에 이제 내재 가치 문제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근데 얼마나 더
그 변동성이 있냐?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훨씬 더 변동성이 6배 정도 큰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점점 커지면 1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근데 이게 비트코인 가치가 더 올라가면 점점 무거워지면서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결론이 뭐냐? 네. 지금 전 세계 GDP로 보면 이제 한 127년 달러 정도인데 이거 10%가 골드란 말이야. 네. 한 12trillion 달러인데 앞으로 2025년이 되면 이거의 한 반 정도 정도는 비트코인이 따라올 거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6trillion 달러.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600billion 달러니까 한 10배 정도의 가치를 2025년에 가질 거다. 네. 이렇게 이제 보고서를 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골드는 사실 돌멩이나 골드나 네. 사실 전체 돌멩이는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 돌멩이는 뭐 길거리에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고 골드 하려면 저 땅속 깊이 전기와 모든 걸 해가지고 꺼내야 되니까 네. 거기가 이제 희소성 가치 때문에 골드가 비싼 거잖아요. 그것도 뭐 여러 가지 귀금속이나 이런 데 쓰이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가치라고 하는 거는 희소성이 있어야 가치가 있다. 이런 게 이제 보면은 그 한번 모델을 하나 가져왔는데 보시면 네. 여기 이제 스탁 투 플로우 모델.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행량과 앞으로 1년 동안 발행하는 속도를 네. 비교한 거야. 그 레이쇼를. 그러니까 이제 발행량 나누기 1년 동안 발행량 네. 그 속도로 나눠 보는 것이 바로 스캐시티 팩터. 그러니까 희소성 팩터인데 네, 네, 네. 그거를 가지고 여태까지 한 걸 보니까 이게 너무 잘 맞는 거야. 지금 여기 그림에 이렇게 보시면 이게 네. 로그 팩터에서 네. 2011년에 1센트 했던 것이 2012년 전에 이게 한 뭐 50불 간 거죠. 거의 500배가 뛴 거죠. 네. 그러다가 2불로 떨어졌어요. 엄청나게 떨어지는데 근데 이제 로그니까 조금 떨어진 거죠. 근데 2014년에 보면 그 2불이 1000불을 간 거야. 다시 500배가 뛴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다시 한 200불로 떨어졌다가 그게 이제 2만 불 가고 네. 또 다시 3천 불 갔다가 요번에 이제 8천 불 뛰고 뭐 이런 건데 이게 이제 곡선에 따라 너무 잘 맞는데 문제는 그 과거가 그렇다고 해서 미래도 그대로 될 거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네네네. 여러분들이 이걸 믿고 투자하면 절대 안 되고 근데 이제 이거는 과거를 한번 데이터를 해보고 거기에서 이제 그 희소성 가치가 가격에 네.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냐 여기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제가 가져온 거고요. 희소하다고 뭐 가치가 생기는 건 아니죠. 그렇죠, 다 그런 거 사람들이 아니죠. 많이 네, 그렇죠. 네. 많이 믿고 의지해야 그렇죠. 가치는 네.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린 아들만 같은 그 분은 네. 비트코인의 가치는 네트워크 효과다. 무슨 말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네, 써야 된다. 뭐 제가 카톡보다 더 좋은 거를 만들었어요. SNS 메시지를. 근데 제가 뭐 이 프로한테 보낼 수 있나요? 그렇죠. 안 되죠. 못 보죠. 정 프로한테도 못 보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안 갖고 있으니까 네네네네.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전화가 갖고 있어도 다른 사람이 전화가 갖지 않는 한 쓸 데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이게 한 사람하고 두 사람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하나가 연결이 되잖아요. 세 사람은 하나, 둘, 세 명이 연결되고 네, 네 명이면 여섯 개가 연결이 돼야 되는가요? 각각. 뭐 어마어마하게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얼마큼 갖고 있느냐가 그 가치를 결정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베이 같은 경우는 네. 5천 명의 셀러랑 만 명의 바이어가 있다 그러면 그 커넥션 가치가 5천만 개 커넥션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그분이 이제 주장하는 거는 코인베이스 자체만 해도 4천만 명이고 네. 전 세계가 1억 2천 명이 이미 그 비트코인을 있으니. 갖고 있으니 거기서 연결해서 주고받는 효과는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보니까 시총 1트리언 달러를 달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마이크로소프트는 몇 년 걸리는지 아세요? 글쎄요? 44년. 애플은 42년, 그죠? 아마존은 24년. 왜냐하면 이때는 인터넷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네네네. 구글은 21년. 근데 비트코인은 12년. 이 엄청난 네트워크 효과를 달성하는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네네. 어마어마한 네트워크 효과. 그러니까 이제 희소성 가치, 네. 또 네트워크 가치, 그다음에 효용 기능 가치는 이제 모건스탠리 보고서를 보면 이런 인베스트먼트하고
이제 세이빙 하는데 네. 있고 그다음에 페이먼 아까 지급 결제하는 거 그다음에 토큰아이제이션 네. 그러니까 토큰으로 어떤 증서죠 아까 그림 같은 네. 증서 그다음에 아까 스마트 프로세스 스마트 컨트랙이라 그래서 요즘 이제 뭐 재난지원금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언제 누구한테 얼마큼 쓸 수 있는지 이거를 아예 프로그램에서 직접 핸드폰으로 쏴주면 네. 행정비용이 많이 아껴지잖아요 그 아껴지는 행정비용 등 이런 효용 가치를 총합한 것이 바로 비트코인의 가치다 이렇게 보시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제 가치가 어떻게 있을지 혹은 어떻게 사람들이 보고 있는지는 이제 아마 충분히 얘기가 나온 것 같고 이거는 뭐 굳이 반박하실 만한 게 있을까요? 그 가치를 그 금전적으로 얼마나 볼 것이냐는 뭐 네. 주관적인 거라서 그 드릴 말씀은 특별하게 없는데 네. 그렇게 가치가 앞으로 있고 올라갈 거라 하는 그 근본은 바텀은 인류가 만들어 놓은 블록체인 기술의 그 돌파 불가능한 저 복제를 못 하고 보안성 예, 예. 보안성에 대한 예. 믿음 위안적 예. 예.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서 네. 제가 많은 저 교수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블록체인 기술하고 비트코인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하고 블록체인 테크놀로지하고 네. 비트코인이라는 프로덕트하고 테크놀로지하고 프로덕트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좀 다른 거 아니에요? 견해가 다르더라고요. 당연히 다른 거죠. 다른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 이제 그 블록체인은 예. 하나 인터넷 같은 거야. 예. 어, 근데 예, 예, 예. 그 인터넷 위에 우리가 이메일 예. 쓰잖아요. 이메일 같은 네. 게 바로 이런 비트코인? 이제 비트코인 같은 거고. 네. 그다음에 또 그거 말고 뭐 SNS도 하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이더리움 같은 스마트 컨트랙 기능이고 예. 네. 뭐 이런 것들처럼 많은 기능들이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뭐 비트코인이 2만 불까지 돌파를 했던 2017년에 국회 공청회 같은 데 가서 같은 컴퓨터 사이언스에 계신 분은 블록체인 기술하고 비트코인은 분리 불가능하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놔두고 블록체인 기술만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제가 말을 못해서 아휴 그냥 관두자 하고 그만뒀는데 네. 저는 왜 저렇게 약장수 같은 소리를 하시지 교수님들이 하고 좀 약간 실망을 했고요. 아,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예. 될까요? 네, 네. 그 당시 이제 뭐가 문제였었냐면, 네. 아니 이제 정부에서는 비트코인은 네.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니까 살려야 되고, 비트코인 같은 가상 화폐는 그렇죠, 예. 이건 투기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죽여야 된다. 네. 이런 이제 스탠스에서 분리 정책을 가져왔거든요. 아, 근데 이건 분리할 수가 없다. 예, 예, 예. 근데 이제 블록체인의 종류를 조금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두 가지가 네. 있어요. 퍼블릭 블록체인과 네. 그다음 프라이빗 블록체인. 네. 네. 그 퍼블릭 블록체인은 뭐냐면 아까 그 레저드 네. 싫어하시긴 예. 하죠. 네. 분산 원자를 예.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누구나 네. 다 카피를 하고 예.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프라이빗 아니 퍼블릭 블록체인이죠. 예. 네. 그런 경우는 내가 컴퓨터를 대는 사람도 없어요. 대야 되는 주체도 없고. 네. 그러면은 누가 내 컴퓨터를 사가지고 돈을 들여서 전기값을 써가지고 그걸 하느냐? 그러니까 아무 인센티브가 없다 그러면 아무도 안 하겠죠. 그럼 그 생태계는 무너지고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사람이 생각하기를 그러면 컴퓨터를 대고 그 분산 원장을 처리하면 10분당 50 비트코인이 새롭게 발행이 돼서 너한테 줄게.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새롭게 발행된 거를 이제 주는 거지. 하나의 뭐냐면 그걸 채굴이라 그러는데 네. 채굴은 뭐냐면 우리가 중앙 은행 같은 경우는 중앙 컴퓨터가 있잖아요. 네. 그거는 고객들로 받은 수수료로 다 페이를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분산은 누가 그거 수수료를 받아서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하면은 인센티브로 돈을 주는 그것이 그 인센티브가 비트코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예. 만약에 네. 이 인센티브 가상화폐가 네. 없고 네. 퍼블릭 블록체인이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한 것이 그때 예. 아마 컴퓨터 기술자들이 예. 말했던 거고 발언의 요지이고 그다음에 이쪽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뭐냐 지금 이제 CBDC 얘기도 예. 하겠지만 누구나 다
원장을 보면 안 되죠. 누가 누구한테 돈을 언제 보냈어? 이것도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한이 있는 기관만, 네. 뭐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나 뭐 시중은행이나 뭐 보는 사람들만 그 노드 그 컴퓨터를 갖다 놓고 그 사람만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 블록체인이고. 네. 거기서는 국가가 네. 돈을 다 대서 운영을 하니까 거기는 구태여 암호화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네. 사실은 같은 다 트루인데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퍼블릭 블록체인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얘기하는 거고. 구분을 하지 않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그렇죠. 오해가 좀 있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그때는 제가 아이 컴퓨터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냥 저쪽에서 하도 세게 나오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네. 블록체인 사실은 저는 그 논쟁에는 들어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네. 뭐 제가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네. 블록체인하고 비트코인이 뭐 같으냐 다르냐 갖고 얘기하는 게 에? 500년 전 성리학자들이 무슨 이원 이기론하고 이원 일기론하고 이왕하고 저 기대승이 그냥 네네네. 평생 싸운 거 그 생각 나가지고 아 별 이상하고 싸우고 앉아 있네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네? 제가 그걸 기술이냐 상품이냐를 놓고 보지 말고 공유자냐 사유자를 놓고 보자. 비트코인을? 예. 네. 블록체인은 인류가 함께 만들어낸 지식 체계니까 공유제고요. 그죠? 그 지금 코로나 백신 네네. 지금 특허권이 있어가지고 잠시는 사유제지만 바이든이 지금 그 특허권을 깨서 전 세계가 같이 만들자고 그러잖아요. 백신 같은 예. 걸. 그래서 이론이나 기술은 공유제고 그걸로 만들어진 화이자나 이런 거는 사유제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공유제고 아인슈타인 얼굴이 박힌 교과서는 사유제고 상대성 이론이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위대한 이론이래가지고 네. 훌륭하다. 그러면 아인슈타인 얼굴이 박혀있는 물리학 책값은 화학 책값이나 국어 책값보다 비싸야 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공유제로서의 블록체인 기술이 훌륭한 거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는 전혀 별개인데 왜 블록체인 기술 얘기하다가 갑자기 사유제를 얘기를 돌리지? 약간 약장사 아니야? 하고 제가 그 자리에서 그 반격을 하고 싶었는데 네? 참았어요. 근데 기술과 상품으로 보지 말고 공유제와 사유제를 나눠서 보면 네? 상대성 이론이 훌륭하다는 거 하고 물리학 책값이 비싼 거 하는 별개 얘기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렇게 나누어서 보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물리학 책값이 똥값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좀 다른 이야기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학 책은 훌륭한 책이니까 책값은 얼마 나갈 거예요. 그죠? 네. 그러나 이게 계속 어떤 이론에 따라서 뭐 금년 말이 되면 이게 2만 달러가 되고 뭐 추정을 해보니까 이 책값이 10년 뒤에는 30만 불이 된다는 거는 그거는 정말 웃기는 얘기다 하는 게 그, 죄송합니다. 근데 그렇게 비트코인 가격 갖고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공유제하고 사유제도 구분을 못하나 하고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공유제, 예. 그다음에 예. 비트코인이든 사유제. 무슨 코인이든 이런 건 이제 사유제로서 예. 우리가 예. 이해하면 된다.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뭐 공유제 사유제가 왜 거기서 중요한지 그게 뭐의 이슈가 돼야 되는지 따져야 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다만 이제 그 블록체인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퍼블릭 블록체인은 예. 누구나 다 예. 액세스 가능하고 예. 또 그걸 공공의 목적으로 쓰면 또 공공재가 될 수 있는 거고 네. 예.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누구나 쓰지 않고 민간이나 어떤 글로벌 컴퍼니 또 한국은행 등 자기네들이 쓰고 싶은 목적으로 쓸 거잖아요. 네. 그러면 또 그게 사유든 공유든 그게 예. 되니까 이게 저는 이제 모든 기술이라는 게 네. 어떤 목적 예. 그죠? 거기에 다 맞춰서 만들 수 있다. 예. 이게 보통 우리 기술쟁이 갖고 예. 있는 그런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공유제면 어떻고 사유제는 어떠냐 이런 거죠. 그 아. 거기에 대해서도 용어에 제가 또 어부작전이 들어오는데 한국은행이 프라이빗입니까? 한국은행이 중국의 채굴자가 퍼블릭이래요.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란 예,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지금 한국은행이 뭐 그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개념하고는 정반대로 아. 중앙은행이 프라이빗 체인을 운영하고 중국의 채굴자들이 퍼블릭을 한대요. 그래서 아 이건 언어의 사용이 정반대다. 아까 아. 원장하고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예. 언어는 어쨌든 사람들 간의 약속인데. 예. 예.
공공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한국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데가 돼야 될 것 같고. 그게 기술적 용어지. 예. 그거를 갖다가 또 언어의 예. 어떤 추상화를 시킨 아. 철학적으로 받아들이냐. 굉장히 약간. 이게 제가 그 디지털 금이라는 것도 그렇고 예. 계속 그쪽 분야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벽 같은 걸 느끼는 게 언어의 사용에서부터 이게 딱 이게 근데 언어의 사용이 제가 약간 네. 국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언어의 사용이 그냥 이건 기술에서 쓰는 거니까 괜찮아 신경 쓰지 말라고만 할 수가 없는 게 공공 혹은 뭐 퍼블릭 뭐 이렇게 이제 가다 보면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다고 그렇죠. 아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마치 그 무슨 최고라는 이게 막 공공의 영역처럼 이렇게 느껴지면 사람들이 더 신뢰하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어쩌면 더 잘 예. 모르면서 투자할 수 있으니 이건 오해는 안 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마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프라이퍼빌룩으로 예. 나누지 말고요. 네. 컨트롤과 언컨트롤로 나눠라. 그 퍼미션하고 퍼미션리스라고 있어요. 예. 뭐 그런 허가형, 개념을 쓰든지. 비허가형. 예. 아, 허가와 비허가. 이렇게 아니면 통제냐 비통제냐 이게 해야지. 또는 뭐 컨소시엄이라고. 퍼블릭 프라이빗이란 말 자체가 굉장히 폴리티컬 미닝을 갖고 우리가 퍼블릭이고 중앙은행 너는 프라이빗에 불과해 하는 굉장히 정치적인 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은행에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이게 네네. 이게 본만 이게 흑백이 바뀌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조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퍼미션하고 퍼미스리스, 예, 퍼미스리스라고 네. 퍼미션리스라고 이렇게. 바꿔서 부르는 것이 허가형, 정확하다. 비허가형. 아, 그렇게도 씁니까? 그렇게 써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 갖고 너무 이렇게 까탈스럽게 아닙니다. 이게 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제가 네, 네, 네. 보면은 요즘 이제 보면 이제 블록체인이 되게 이슈가 많고 네. 논란이 많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블록체인의 기술 사이드에서 보시는 분은 기술만 봐요. 예. 그다음에 경제에서 보시는 분은 또 경제만 보고 또 법 쪽에서는 또 법적으로만 보니까 네, 네, 네. 이게 다 코끼리인데 다리 만져서 이게 둥근 거야 코코 만져 다 다른 거야. 근데 이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 사실 거의 힘들잖아요. 뭐 그렇겠죠. 저도 그렇고 예.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말하면서 같은 예. 용어지만 네. 다 다른 의미로 쓰이면서 거기서 오해가 많이 일어나죠. 허가 받은 혹은 허가 받지 않은 화폐 자산 뭐 이렇게 이제 갈 수도 있겠고 그 아까 이제 뭐 퍼블릭 얘기하다 약간 이제 발끈하신 부분이 이제 예를 들면 한국은행 혹은 뭐 중국의 중앙은행 같은 데서 이제 CBDC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아까 프라이빗으로 이제 표현하셨던 건데 그거 CBDC는 실제로 가는 겁니까? 만약에 CBDC가 이렇게 쭉 간다면 사실 이런 비트코인이라든지 무슨 코인들이 이게 필요한 건가 싶기도 하고. 이 굳이 나중에 되면 만약에 CBDC를 다 하게 되면 이런 비트코인류의 코인들은 아주 그 음습한 혹은 뭐 예. 범죄용 이런 데만 악용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하신 분들도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CBDC를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한국은행이 더 잘 아시는 한국은행은 그 말이 만들어질 좀. 때부터 제가 뭐 BIS, CPMI 회의에 뭐 멤버로 참석도 하고 네네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CBDC란 말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좀 옹색해 보인다. CBDC가요? 예. 제가 그림 여기 갖고 왔는데 네. 아주 옛날에 네. 종이돈이 처음 나왔을 때 네. 우리 그 CBDC에 이제 상대되는 게 종이돈 아니겠어요? 종이돈은 그렇죠. 우리가 영어로 예, 뱅크노트라고 하잖아요. 네. 뱅크노트에는 겸손함이 들어있어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 네. 옛날에 발행된 돈인데 이 돈은 언제 만들어졌고요. 이거 갖고 오면 금 얼마로 바꿔줍니다 하는 게 제가 그 박스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네네네. 은행권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이건 감히 돈이 아니지만 돈하고 비슷한 약속을 해드릴 테니 이걸로 쓰세요 해서 뱅크노트의 의미는 은행이 발행한 어음이란 뜻입니다. 채권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예, 예. 어음인데 이걸 곧 약속 어음이에요. 약속 어음. 네. 은행은 약속 어음이었는데 그게 이제 돈이 된 거죠. 네. 그렇게 겸손한 이름으로 쓰면 되지. 네. CBDC야,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야. 이 말 자체가 겁막지다. 비트코인을 의식한 네. 좀 찌질한 말인 것 같아. 아. 제가 Electronic Money라고 쓰든지 그 정도면 됐지. 뭘 네 글자씩 쪼절하게 이렇게 붙여서 쓰느냐. 일렉트로닉 머니라고 하면 이게 중앙은행이 발행한 커런시라고 하면 되겠네. 그렇죠. 커런시 자체가 또 이게 뭐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의미가 있는데 네. 뭐 어찌 됐든 그래서 CBDC가 됐어요. 네. 근데
이거는 제가 좀 강의 비슷하게 조금만 예, 5분만 하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CBDC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네. 96년에 미국 연준이 아니고 재무부가 네. 미래의 미국 정부가 네.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일렉트로닉 머니를 만든다면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짚어야 되고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뭐 보고서를 냈는데 우리가 지금 앞으로 얘기할 얘기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96년에 다 얘기를 했는데 재미있는 이야기는 네. 돈으로 종이에다 돈을 만들 때는 위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폐공사라는 한 군데에 독점을 맡겼는데 디지털 분야는 민간이 훨씬 더 앞서지 않느냐 네. 그때가 돼도 인쇄를 정부가 독점할 필요가 있을까? 민간한테 놔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도 검토를 했어요. 네. 지금 중국 인민은행이 다 때려잡고 내가 혼자 할 거야 하는 거랑은 미국의 시각하고 중국의 시각이 이미 이때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그래서 그때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때쯤 되면 아마 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고 뭐 나머지 문제들은 법률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들을 다 검토를 했어요. 경제적인 건 좀 부족해가지고 나중에 연준이 따로 검토를 하기는 했는데 네. CBDC는 아무튼 이렇게 역사가 오래된 거다 말씀을 드리고 CBDC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자 보면 네. 100년 전으로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100년 전이요? 예. 100년 전이요? 그래서 최근에 CBDC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네. 그 민간이 잘못한 게 있다라고 보는 학자하고 네. 정부가 잘못한 게 있다고 보는 두 견해에서 둘 다 다 공통 결론은 CBDC를 만들자였어요. 서로 생각은 다른데 네. 로거프 교수라는 하버드 대학의 로거프 교수는 민간이 지금 집회를 갖고 마약 자금 같은 걸로 은닉을 많이 한다. 그걸 좀 막아야 되겠고 네. 그다음에 경제가 나쁜데 자꾸 돈을 꼬부치고 저축만 하려고 그런다.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을 해가지고 자꾸 잔액을 줄여나가면 어쩔 수 없이 빨리 써제껴서 소비가 늘어날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로거프는 민간이 좀 뭐가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래서 이제 CBDC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고요. 기존 화폐에 대한 불만. 예예. 예. 네. 은행권에 대한 종이돈에 대한 불만이었고 네. 정부 제임스 토빈 노벨상을 받은 학자죠. 이 사람은 그게 아니고 우리 미국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경제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정부가 너무 비대해서 그렇다. 예금보험공사 같은 데가 대표적이다. 개인의 예금을 재산을 보호해 주는 거를 네? 왜 국가가 세금을 거둔 돈으로 개인의 재산을 보호해 주느냐. CBDC라는 것이 만들어지면 네? 국민들이 상업은행에다 예치해놨던 돈을 다 빼서 중앙은행에다가 예치해 놓을 때니까 그리고 중앙은행은 망하지 않으니까 뱅크런이라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예금보험사라는 것쯤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도 되는 거 아니야? 네. 조폐공사하고 정부를 최소화하자는 차원에서 그 제임스 토빈이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논문을 보면은 우리나라 뭐 미국의 예금보험 제도가 남용되고 있다. 먼 훗날 컴퓨터가 등장을 하면 중앙은행이 뭐 직원들이 많아도 될 필요가 없으니까 중앙은행이 국민들한테 직접 돈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규모의 경제도 있으니까 네. 작은 정부 같은 예,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위해서 CBDC를 주장하기도 했어요. 네. CBDC를 발행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저기 여기 대체 대조표가 있는데 복잡한 네. 얘기는 할 거 없고 현재는 상업은행들은 예금을 밑천으로 해서 대출을 하고 중앙은행은 지급준비금이라는 예금을 받고 네. 민간들한테는 화폐라는 물질을 발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CBDC가 100% 진행이 돼서 이 세상에 더 이상 은행권이 없다고 그러면 중앙은행은 화폐를 발행하지 않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 종이돈은 없어지고 종이돈. 그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부채라고 하면 오로지 상업은행한테 받은 돈 또는 개인들한테 받은 돈 그게 다 지급준비금이 되겠죠. 네. 그리고 상업은행은 예금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그래서 상업은행은 예금이라는 수신상품이 없어지고 네. 오로지 투자자금 CMA나 MMF를 투자할 1년짜리 투자할 사람 여기 모이세요. 3년짜리 투자할 사람 모이세요. 5년짜리 투자할 사람 모이세요 해서 투자자금을 모아서 그대로 투자하는 증권사가 되는 겁니다. 네. 은행의 가장 큰 매력은 요구불 예금을 받아서 그것을 5년짜리 10년짜리 대출을 하는 만기 전환 기능이라는 그 사회적 공공재를 만드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네. 그게 없어져 버리고
3년 투자할 사람, 5년 투자할 사람 받아서 그대로 투자만 하는 증권화가 돼서 대한민국의 은행들은 다 사라지고 증권사만 남는 그런 시스템이 돼요. CBDC 발행이 예. 나중에 CBDC 발행이 생각보다 이게 심각합니다. 아, 그래요? 시장 창출이 예. 안 된다는 안 되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경제로 가게 되고 또 상업은행은 결국은 예금이 없어지면 네. 투자 자금을 개인한테 받든지 아니면 정부한테 한국은행한테 대출을 받아서 그걸로 운영을 하겠죠. 한국은행은 네. 돈을 빌려주면서 네. 여기다 투자해 저기다 투자해 지시를 하기 때문에 지금의 북한하고 똑같은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예. 질문은 있는데 질문해도 될까요? 예. 네. 네. 그건 이제 한 가지 시나리오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예. 보통 한 가지 이제 질문 사항이 뭐냐면 예. CBDC를 만들 때 네. 그거 제 핸드폰으로 가져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 핸드폰에 있는 돈은 네. 제가 핸드폰을 잊어버렸어요. 예. 그러면 그 CBDC는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면 중앙은행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모르죠. 뭐 그냥 못 쓰는 돈으로 우리 지금 동전 수채구멍에다 빠뜨린 거랑 똑같은 거죠. 뭐 발행은 됐는데 아무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예. 어딘가는 불안해서 예. 내가 뭐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 갖고 다니면 잃어버려도 네. 아 그래 뭐 그런데 네. 만약에 1억을 여기다 넣는데 예.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예치 서비스, 커스터디 서비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 잃어버려도 찾을 수 있는 뭐 그런 서비스는 뭐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런 거는 민간이 네. 할지 예. 한국은행이 예.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뭐 그건 뭐 그러면 예치를 하면 아까처럼 이제 투자도 되지만 네. 이거를 또 뭐 대출을 예금처럼? 하고 예금처럼 네. 이렇게 되면 그 기능이 예. 결국에도 살아 있을 거다. 예. 다만 이게 꼭 은행이 될 필요는 없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핀테크 회사들이 그렇죠. 그거를 예. 카카오나 네이버가 예. 또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 은행 입장에서는 예. 굉장히 독점적인 지위가 예. 경쟁력 예. 경쟁을 해야 되는 시대로 가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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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인 교수님이 말씀하신 지금 그런 모델, 네. 그 모델은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말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조폐공사 없애자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죠? 조폐공사. 예. 조폐공사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 없어질 것 같은데 다 뭐 예.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블록체인을 예. 인증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의 네. 지금의 뱅킹 시스템은 그대로 놔두고 네. 그 은행권만 발행 안 한다. 네. 지폐만 발행 안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네. 쉽게 말하면 조폐공사 없애고 네. 개인들이 송금하고 네. 뭐 할 때는 네. 그냥 스마트폰으로 다 그냥 맞아요. 이걸로 하는 그러니까 조폐공사 없애자는 얘기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거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예. 그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조폐공사 없애는 아니, 게? 아니 그게 아니라 예. 핸드폰 대 핸드폰으로 예. 바로 은행 없이 예. 바로 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럼 무슨 소리냐면 지금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 소위 말하는 은행 계좌를 안 하면은 이제 오픈을 못 한다. 아, 이런 건데 CBDC가 되면은 그 CBDC를 가상화폐 거래소도 바로 보내서 비트코인 살 수도 있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은행이 계좌라고 하는 것이 고객과 만나는 접점이거든요. 네. 이게 독점이에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뭐 카카오든 네이버든 은행에 가서 좀 계좌 좀 열어주세요 하고 아쉬운 소리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CBDC가 되면 핸드폰 대 핸드폰으로 가는데 은행이 왜 필요해? 이렇게 되면 카카오든 뭐 또 스타러 또 새로운 핀텍 업체들이 굳이 은행 걸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어떤 혁신 모델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은행한테는 굉장히 위협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네. 새로운 혁신 ICT나 핀텍 업체한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 혹시 그 되게 위험하진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중간에서 한 번씩 이렇게 제동을 걸어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지금 뭐 일부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뭐 저 피싱이나 뭐 이런 걸로 이제 사기당하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혹은 뭐 누가 이제 강제로 뺏어가는 것처럼 이제 할 수도 있겠고 만약 그렇게 됐을 때 지금은 어디 은행 가서 뭐 돈 뽑아봐 뭐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뭐 그냥 저 스마트폰에서 폰 투 폰으로 바로 그냥 이게 다 이동이 완전 자유로워지면 그런 좀 부정적인 일이 많이 훨씬 더 많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지는 않습니까?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네. 일들이 있을 것 있을 같은데. 것 예.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솔루션도 나오겠죠. 예. 나올까요? 예. 알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자면 그래서 CBDC는 네. 생각보다 논의가 오래되어 왔던 문제다, 이슈다. 최근의 것이 아니다. 예. 96년에 이미 미국
재무부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 생각보다 그리고 문제가 심각하다. 경제적으로는 중앙은행이 결국 은행하고만 거래하는 게 아니고 개인하고도 거래를 해야 되고 나아가서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하고도 거래를 하면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중앙은행이야 아니면 세계의 상업은행이야 이렇게 되면 중앙은행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금과 상업은행이 사라지고 증권사하고 IT 기업이 남는 이런 이상한 시스템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그걸 또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법률적으로 아까 1억 원 넣은 스마트폰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고 그랬잖아요. 스마트폰 잃어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돈 없는 사람 스마트폰 못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PC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법정화폐로 해서 남한테 사용을 강제하려면 네. 그걸 쓸 수 있는 디바이스를 나눠줘야 되는데 엘살바도르가 국민들의 90%는 스마트폰하고 PC가 없는데 법정화폐를 지정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하고 그거 있잖아요. 스웨덴은 바로 거기에서는 조금 의견이 다른데 어쨌든 제 아는 예. 한도는 1인당 1.5명이 예. 스마트폰을 아니니까 핸드폰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90%가 예. 없는 예. 게 아니고 엘살바도르 예. 예. 그만큼 핸드폰이 스웨덴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종이돈은 모르겠는데 CBDC는 법정화폐가 될 수 없어 하고 이미 헌법재판이 났어요. 아 스웨덴이요? 예. 오. 스웨덴은 영토가 넓은데 국민들은 적고 눈은 많이 와가지고 은행 한번 가려면 차 타고 30분 1시간 가야 되는데 식당 주인이 아 현찰 받기 싫어하거든요. 네네네. 아 나 이게 뭐 카드로 계산해 주세요 하고 현찰을 거부하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재판을 했더니 아 식당 주인은 법정화폐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해서 신용카드를 택할 수 있도록 했더니 중앙은행이 아 그러면 우리가 CBDC 발행을 하지 그건 안 돼 하고 또 법원이 이중적인 그 기준을 갖고 지금 재판을 내려서 그 법정화폐가 되려면 네. 결국 온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보장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대한민국 헌법을 한글로 만들어 놨는데 한글을 못 읽는 사람이 있을까봐 의무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죠? 그거나 마찬가지로 법정화폐라는 걸 만들려면 스마트폰을 줘라 하는 게 스웨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에요. 네, 네.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이게. CBDC라는 예. 게. CBDC가 꼭 핸드폰이 아니고 예. 그냥 카드, 신용카드, 선불카드처럼 예. 그렇게 해도 되지 않나요? 뭐 그렇게 하면 또 모를까요? 액세스가 예. 굉장히 편해요. 아, 그럼 즉석에서 내가 얼마를 썼고 얼마가 남은지를 어떻게 할 수 있죠? 만약에 거기서 시스템에다 대보면 아는 거죠. 예. 아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예.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예. 그러니까 이제 타치를 예. 하면 이제 나오죠 예. 그 금액이. 그렇게 되면 지금 카드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중앙은행이 교통카드 사업하는 거거든요. 그죠? 네. 아니, 교통카드는 뭐, 아까 법적으로 예. 은행이 하는 예. 거냐 기관이 하는 예. 거냐는 완전 다른 거죠. 그게 지금 중국인민은행이 한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중앙 제가 4년 전에 중국인민은행 사람 만났을 때 딱 그 얘기했거든요. 중앙은행 네. 교통카드 사업하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은행의 정체성하고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다. 그 이유 때문에 핀란드가 4년 동안 CBDC를 발행하다 중단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말을 안 했는데 네. 가만히 보니까 이거 중앙은행이 할 게 아니네 하고 그래서 그 카드 사업을 포기하고 넘겼는데 네. 경제적인 면, 법률적인 거 생각 의외로 생각할 게 많고요. CBDC가 중국에서 지금 디지털 위안화 하잖아요. CBDC 예. 그럼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은 그럼 그걸 중국은 좀 이따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 말고 이제 기술적인 문제도 있어요. 중앙은행의 사이버 해킹, 전 세계에서 컴퓨터 좀 배웠다는 사람이 제일 먼저 공격하고 싶은 게 중앙은행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사이버 공격과 해킹에 스스로 노출이 돼가지고 이거 바보짓 하는 거다 하는 걱정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이 논문을 경제학하지 않은 분들한테 이제 비전공정들한테 전공자들한테 소개하고 싶은데 네. 화폐의 존립 이유가 뭐냐? 화폐의 존립 이유. 네. 그 나라야나 코찰라코타 이름도 좀 복잡한데 네. 인디안 이름이라서 그래요. 네. 나라야나 코찰라코타라는 사람이 Money is Memory라는 논문을 써가지고 이 논문 한편 때문에 뭐 미연준 저 미니아폴리스 저 총재까지 했는데 이 사람 이론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폐라는 게 왜 있느냐.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노동의 대가 중에 1000분의 1을 깨서 오늘 점심을 사 먹고 20 정도를 띄어서 학자금을 내고 50 정도를 집값으로 내고 하는데 내가 우리 사회가 굴러가 나갈 때
나가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한 노동력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잘해 주십시오 라는 차원에서 만든 게 돈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USB 같은 거죠. 파일 담아 다니는 USB인데 노동과 시간과 예. 탤런트를 담은 그쵸. USB. 머니는 메모리다. 네. 그게 USB가 없었기 때문에 종이에 담았을 뿐이다. 이런 논문을 냈더니 연준 다른 쪽에서 Money is privacy. 뭔 소리야. Money is memory가 되려면요. 나 차현진인데 내가 이랬어 하고 기명성이 있어야 돼요. 네. 그렇죠? 내가 뭐 했어 하고 그렇죠? 무슨 소리야. 돈을 갖고 다니는 가장 큰 장점은 신용카드와 달리 익명성이야. Money is privacy야. 네. 돈의 존 이 두 사람 다 화폐의 존재 가치를 수학적으로 다 양의값이 있다고 해서 논문을 썼는데 우리가 써온 지가 벌써 2500년이 됐지만 네. 화폐의 존립 이유가 익명성인지 기명성인지 아직 몰라요.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중앙은행에 다니고 있는 저나 컴퓨터를 전공한 임 교수님이 아니고 국민들이 표로 정할 거기 때문에 네. 이것이 결정되지 않으면 CBDC는 금방 도입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근데 이제 병립할 네. 수는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CBDC는 익명성을 완전하게 보장을 예. 해주면 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뭐 마약 거래나 이런 그렇죠, 데 이제 예. 쓰이게 될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예. 지탄과 여러 가지 제재가 들어올 거고 예. 그렇다고 익명성을 전혀 보장을 안 해주면 네. 제가 뭐 어디에서 누구한테 얼마를 보냈는지를 네. 다 또 국가가 예. 보고 빅브라더가 나오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중앙은행들이 뭐 남들이 한다니까 서로 눈치 보면서 연구는 하는데 한국은행을 포함해서 할 가능성이 매우 낮군요. 제가 보기에는 어려워요. 이거 국장님 계신 동안은 안 된다. 네. 거의 불가능하다. 생각보다 어려운데 그럼 중국은 네. 뭐냐? 네. 중국은 최근에 지난번에 나와서 제가 조금 말씀을 잘못 드렸어요. 네? 중국 인민은행이 지금 CBDC 발행하는 거는 네. 블록체인 기반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블록체인에 사용하는 암호 기술을 이용한 CBEP라고 예. Central Bank Electronic Payment. 왜냐면 예. 결제 수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블록체인 뭐, 자체가 워낙에 좀 느리니까 좀 더 중앙화된 예.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예. 되죠. 뭐 이름은 걔네들이 그렇게 붙였는데 중국 인민은행이 하겠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통사업 카드 비슷하게 국민들한테 예금을 직접 받아서 네. 그걸 카드에 담든지 무슨 스마트폰으로 거래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고 그 이유는 20세기 초반에 미국이 경험했던 독점 재벌의 폐해가 지금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위챗이나 알리바바나 네. 12억 인구 중에 10억이 쓰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갖고 공산당보다 더 많은 정보를 파악하는 것 같으니 네. 너 그거 그만둬. 내가 직접 할게 하는 재벌 정책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중국의 CBDC는 예. 그래서 그거를 야 따라가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중앙은행은 하나도 없어요. 각국 중앙은행이 겉으로 내놓는 이유는 국민들의 지급 거래의 편의성 증진, 네. 비대면 경제로 가든지 뭐 핵전쟁이 나타나가지고 뭐 은행 문을 닫았을 때를 대비한 뭐 그런 정도지 그걸 중국을 경쟁자로 삼거나 비트코인을 경쟁자로 삼아가지고 네. 연구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건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네. 네, 네. CBDC 특히 이제 요즘 중국이 제일 그래도 관심이 많았는데 예. 중국이 추진하는 이 CBDC는 그 어떤 암호화폐 뭐 이쪽의 방향보다는 이제 대기업 특히 이제 예. 독점적 대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렇죠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CBDC는 예.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예. 다른 나라들도 역시 CBDC를 추진할 가능성은 매우 현저히 낮다. 예, 제가 보기에 그렇게 한국 포함해서 네. 네. 근데 이제 중국이 CBDC 하면서 종이 지폐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병행을 예. 할 거니까. 제가 그래서 항상 하는 게 너희 지금 교통사업 하려고 그런 교통카드 사업 하려고 하는 거지 하고 네. 제가 계속 삑 학생입니다. 이거 예. 교통카드 반응이다 이거죠. 예.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네. 이제 네. 그 부정부패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네. 네. 나중에 종이 돈이 없어지면 진짜 너무 투명하게 되긴 하겠지만. 부정부패가 사라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네. CBDC가 발행이 되면 뭐 이런 암호화폐는 죽냐 같이 가냐 그러니까 경쟁자냐 포환제냐 뭐 네. 이런 네. 이슈는 많이 있는 네.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서로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뭐 CBDC 나온다고 해서 비트코인류에 이게 저는 그걸 사제라고 보는데 그 퍼블릭이 아니고 이 사유제들은 뭐 거래의 편의성 같은 것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없어지게 하겠습니까? 인기가 좀 줄어들 수는 모르겠는데 대체제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네. 그 교수님께서 아까 뭐 세 가지 종류의 디지털 자산 예.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제 두 개는 해결이 된 것 같아요. CBDC하고 비트코인 얘기를 하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네, 그러니까 이제 예. 기업이 발행하는 민간 디지털 머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 남은 거죠 이제. 예, 그거 남은 거예요. 페이스북이 리브라라고 하는 거를 한번 이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 2018년인가 그때 19년인가 제가 헷갈리는데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죠. 왜냐면 이제 리브라라고 하는 게 기축통화들 뭐 저기 위안화를 뺀 나머지 엔화, 뭐 달러, 유로화 이런 걸 두고 어떻게 보면 세계 단일 통화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것만 갖고 있으면 비자나 마스터망에 가가지고 전 세계에서 쓸 수 있게 하겠다. 예. 특히 이제 25억 명 유저를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대놓고는 야 75억 인구 중에 25억 명이 은행 서비스 받지 못하지 않니? 근데 걔네들은 반 정도는 그래도 핸드폰은 있어. 그러면 페이스북 지갑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야 라고 이제 한 거죠. 근데 뭐 다 좋아 같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 각국에서 통화 정책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위챗페이나 알리페이 같은 한 국가의 영향력을 좌지우지한 그런 게 크지 않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견제구가 막 들어가면서 가장 크게 견제했던 건 이제 미국 정부죠. 왜냐면 거기에 달러가 아닌 다른 것도 섞여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달러랑 경쟁이 되는 거네?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 그래가지고 못하게 했죠 국회 청문회에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요번에 이제 DM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만드는데 이거는 달러만 패킹하는 그래서 달러 패권 지켜줄게 이런 거야. 그것도 페이스북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중국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만드니까 이게 이제 보면은 이제 내부적인 요소는 제가 억울이가 되는데 대외적으로도 거기 1대1로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쟁이 나면 이란이나 이런 데부터 원유를 해상이 봉쇄됐을 때 지상으로도 가져올 수 있는 국가적인 프로젝트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각 나라에다가 도로 깔고 뭐 수송로 깔고 열차 기차도로 깔고 이런 것들인데 거기는 이제 중국 기업이 그 돈을 받아서 하고 거기 중국 노동자들이 또 그 일을 다 해요. 근데 거기다 디지털 위안화를 쏴주면 어느 정도는 본국에 수송이 다시 송금이 되겠지만 그 나라 안에서도 조금 쓸 거 아니야 먹고 자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1대1로를 타고 디지털 위안화가 점점점 쓰인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가장 싸고 빠르고 편리하면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약한 나라 중에서는 핸드폰을 바로 쓰고 받고 이러면은 이게 디지털 위안화가 좀 전 세계 이렇게 퍼지면서 그래도 그 달러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은 갖출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점점 나타나니까 그렇게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교수님께서 지금 DM하고 리브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리브라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좀 금융 관점에서 전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블록체인 기술하고 그 비트코인류의 그 뭐 퍼블릭 체인 리브라는 혹시 그 예를 들면 알리페이나 이런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건가요? 제가 보기엔 사실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똑같은데 그 뒷단에서 돌아가는 게 시스템 좀 달라요. 핸드폰 대 핸드폰으로 바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아까 블록체인 기술하고 비트코인하고 같은 거냐 다른 거냐 그거랑도 이제 연관이 되는 문제인데 저는 그 전혀 다른 거다. 블록체인 기술 그 자체로만 갖고 물건을 만든다면 그게 이제 CBDC인 거고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거 갖고는 사람들을 못 끌어모으니까 리워드를 주고 채굴자를 모으자
그래서 오픈니스하고 리워드가 결합이 된 것이 비트코인이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배추김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배추하고 고춧가루겠지만 그거 말고 마늘, 생강, 뭐 멸치, 액젓 다 들어가잖아요. 네. 주재료와 부재료가 있듯이 메인 기술과 사이드 기술이 있는데 네. 블록체인하고 나머지 인공 감미료 두 가지 리워드하고 오픈니스가 결합이 된 게 비트코인이고 인공 감미료 다 필요 없어 다 빼버리고 네. 내가 직접 혼자서 폐쇄된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겠다 하는 것이 CBDC하고 DM하고 디더 같은 거 테더, 아닌가요? 테더. 네, 테더죠. 그럼 테더나 DM은 거기는 감미료가 안 들어갔냐? 거기도 들어갔어요. 나름의 비법들이 있겠죠. 그렇죠? 예. 돈을 받아서 1달러와 같은 가치가 유지되도록 내가 자금을 이리저리 굴리잖아요. 거기에는 파이낸스라는 기법이 들어가는데 네? 파이낸스는 블록체인 기술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 DM을 하든 리브라를 하든 정부가 강경하게 나가는 게 허가받지 않은 금융업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겉으로는 뭐 페이스북이 뭐 은행에 뭐 계좌가 없는 사람들이 많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야매로 유사 수신업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정책 당국이 쇠몽둥이를 들고 달려드는 것이지 네. 뭐 달러의 패권이 흔들리거나 그런 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의담하는 사람이 굉장히 그저 엄살 피는 건데 에이. 전국 전 세계가 금지하고 있는 유사 수신을 네. 원래 유사 수신은 사기꾼들이 하는 건데 네. 엄청난 대기업이 대놓고 유사 수신업을 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몰랐군요. 예, 그런 건데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러면 페이스북만 머리가 좋은가? 금융기관에서 일하는 바보들은 그러면 그런 거 할지 모르나요? 돈 100불 1000불 받아가지고 네. 손님이 맡겨주시면. 그 결제성도 높여지고 수익성도 높은 상품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온 게 CMA하고 MMF라는 상품이잖아요. 네. 그거를 페이스북이 블록체인 어디다 갖다 붙이고 뭐 해가지고 그 나온 지 40년이 되는 MMF하고 CMA를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더라도 이거 때려잡는 거 맞는 거 아닌가? 그거는 그게 그래서 페이스북 리브라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칼럼을 썼을 때도 네. 리브라가 한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금융위는 당장 그 한국에 그 파견되어 있는 자회사를 불러가지고 네. 잡아줘줘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거는 페이스북이라는 이름으로 네. 이거는 이거 허가받지 않은 영업을 수신행이나. 한다는 거고 이게 허용이 된다면 네. 핸드폰 만드는 삼성전자는 왜 유사 수신을 하면 안 될까요? 다 허용을 해야지. 현대자동차도 할 수 있고 그죠? 네, 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 뭐 분산 원장이라는 이름으로 어줍지 않게 금융업에 손대지 말아라. 그거는 뻔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네. 근데 이제 이자를 주는 거는 아니고 유사 수신 행위는 전혀 예. 아니고요. 네. 이제 결제 시스템인데 예. 결제 시스템은 이제 예. 정통부에다가 예. 등록만 하면 되거든요. 사실. 네. 뭐, 아, 그 결제 예. 시스템일 뿐이다. 그렇죠. 예. 페이북이 지금 예. 하는 거는. 예. 예. 뭐 그렇게 이제 타협점을 잡아야 될 거예요. 네, 그렇게 한다. 중국 알리페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받은 돈으로 대출을 한단 말이에요. 네. 예, 근데 지금 이제 거기까지는 예, 안 가죠. 페이스북은 뭐, 지금 찔끔해가지고 이제 관리만 한다는데 파이낸스라는 원리에서 보면 네. 뭐 nothing new, 그 뭐 좀 뭐 새로울 것이 없는 그 뭐 그런 거 아닌가 하고 실제로 또 그런 게 있어요. 먼저 IMF에서 발행하는 SDR이라는 게 SDR. 예. 180개국 회원국들한테 받은 자국 통화들을 받아서 네. 이리저리 잘 운영을 해서 네. SDR의 가치를 아주 전 세계 어떤 통화보다도 안정되게 관리를 하거든요. 네. 스테이블 코인은 전혀 새로운 생각이 아니고 금융 분야에서는 뭐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아. 그 리스크 해지 수단이기 때문에 네. 그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너무 미화하는 거 아닌가 하는 게 이제 그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제가 알기로는 네. 그 이자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달러를 패딩했으면 예. 네. 그 스테이블 코인은 그 1달러에 대한 예. 그 증서? 디지털 증서라고 예.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져가면 1달러로 바꿀 수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뭐에 쓰는 거예요, 주로? 스테이블 코인은 결제할 때 쓰이는 거죠. 결제할 때? 예, 예, 예. 그럼 네이버 페이랑은 뭐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제 예. 그 스테이블 코인은 그 국경을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좀 다르죠. 해외로.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보통 테더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의 제일 큰 것 중에 하나인데 국경을 넘어가니까 거래소가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네.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비트코인을 살려 그러면 뭐 달러 주고 거긴 대부분 달러니까 달러 주고 살려면 달러를 은행에서 보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테더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가져다가 거기다 보내서 비트코인을 사고 이런 거죠. 그래서 테더 양이 점점 늘어날수록 비트코인 가격이 점점 커지더라. 오히려 반대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수록 테더가 더 많아지더라. 뭐 이렇게 네. 서로 상관관계. 시간이 있어요. 많이 흘렀는데 괜찮으세요, 정보로님? 아, 저는 괜찮습니다. 네. 두 분이 좀 지치셨을까 좀 걱정은 되는데 지금 저희가 차현진 국장님 그리고 인호 교수님과 함께 암호화폐 혹은 뭐 디지털 머니 오늘 이제 종결을 할 거니까요. 예. 일단, 한 가지 조금 네. 더 말씀드릴 게 이제 그 가상화폐 소위 네. 말하는 아무 실체적인 것이 없는 그런 이제 디지털 머니인데 실체가 있는 머니가 나왔다. 뭐예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보면은 디지털 에셋 백드 시큐리티. 그러니까 뭐냐면 실체를 기반으로 디지털 증서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만약에 부동산 100억짜리 있으면 네. 그 100억짜리에 대해서 소유권이 등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한 사람이 할 수도 있고 뭐 부분 등기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디지털로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디지털을 이제 위변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까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이제 토큰이라고 해서 그 소유권을 포함한 너가 이 토큰을 갖고 있으면 너가 주인이야 네. 라고 하는 게 나온 거죠. 그래서 100억짜리 빌딩을 100억 개의 토큰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내가 강남에 좋은 100억짜리 빌딩 있는 건 아는데 내가 100억이 없어서 못 사잖아. 그런데 5천만 원씩 살 수 있다. 그렇죠. 5천만 원씩 살 수 있고 만 원씩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부를 같이 공유하는 리치라고 뭐가 다릅니까 이건? 그 최근에 그런 컨셉이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황당했는데 또 황당했어요. 네. Nothing new. 아. 그냥 부동산을 갖고 네. 분할을 해가지고 네. 명의 증권화 유동화를 하겠다는데 그 유동화하는 과정에서 그 기록을 블록체인 기술로 저장을 했다 하는 거니까 유가증권을 뭐 흑백으로 인쇄했는지 칼라로 인쇄를 했는지 뭐 그 정도 차이지 유동화 그 자체인데 제가 시큐리티 토큰이란 말 자체를 보고 웃음을 터뜨렸는데 네. 설익은 고구마를 고구마화된 설익음이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시큐리티 토큰이 아니고 네. 토큰아이즈드 시큐리티죠. 제가 본말이 바뀌었다. 블록체인 기술로 토큰화된 본질은 시큐리티인데 네네네네. 그걸 왜 시큐리티 코인이라고 그러느냐. 그 토큰아이즈드 된 시큐리티를 네. 시큐리티 토큰이라고 부르는 거는 설익은 고구마를 고구마화된 설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말장난이다.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구마를 서로 예. 주잖아요. 예. 그러면 집을 갖다가 예. 들고서 제가 예. 드릴 수는 없잖아요. 예. 결국은 뭐냐면 예. 추상화된 개념 소유권을 예. 드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고구마 같은 설익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게 있냐는 거예요. 새로운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네. 사실 스티브 잡스가 요즘 스마트폰을 예. 만들잖아요. 네. 새로운 게 하나도 없는 기술이야 사실은. 아 근데 네. 스마트폰에 집대성 모여놨다. 그렇죠. 그 원래 있던 예. 기술이고 예. 원래 PDA라고 해서 다 있었죠. 하고 있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스티브 잡스가 위대했던 건 뭐냐면 사람들이 쓰기 편하게 예.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굉장히 그 뛰어난 그런 창의성이 있는 네네네. 거죠. 저 잘 모르지만 그렇다면 부동산을 등기하는 거에 비해서 뭐가 더 편하냐? 뭐가 더 편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부분 등기하면 토큰이 예. 되잖아요. 예. 토큰은 이제 핸드폰 안에 들어오고 예. 핸드폰 대 핸드폰으로 직접 전송도 되고 예. 매매도 되고 예. 이게 범위를 글로벌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전 세계 비트코인처럼 글로벌로 쓰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유동화 자체가 국가를 넘어서
전 세계로 유동화할 수 있다. 내가 베트남에 있는 건물 살려면 사실 굉장히 복잡하죠. 돈 보내고 이게 얼마만한 코스트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토큰 하나 사면 돼요. 거래소에서. 그건 뭐 그게 엄청난 작은 것 같지만 네. 비용 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네. 시간 면에서 효율적이고 빠르고 싸고 편한 거. 이제 리츠랑은 비슷한 거죠. 근데 리츠는 네. 제가 돈을 넣는데 어떤 건물을 살지는 그 회사가 결정하잖아요. 아, 이건 내가 그리고, 마음에 드는 걸로. 네,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될지 그런 거는 지네가 결정하지만 나는 원하지 않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한 건물당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네네. 내가 원하는 제품을 컨트롤할 수 있고 블록체인으로 투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게 다른 거죠. 아, 그런 장점은 있다. 하지만 고장점이라고 해봐야 흑백으로 인쇄하냐 컬러로 인쇄하냐 그 정도 이상은 아닌 것 같다. 저는 아직 그 머릿속으로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어떤 생활의 변화를 가져올까에 대해서 그 솔직히 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NFT, Non-Fungible Token이나 마찬가지로 머리에서 느끼는 거하고 가슴으로 느끼는 거하고 지금 온도 차이가 있어서 맞아요. 요즘 이제 어느 정도로 모르겠어요. 발전했냐면 혹시 메타버스 들어보셨죠? 메타버스 들어봤죠. 예. 그래서 가상세계인데 예. 거기에 이제 Earth2라고 지구의 모든 지도를 놓고 뭐 여기에 지금 뭐 여기서 청와대다 그러면 청와대를 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걸 왜 사? 근데 그 청와대 자체가 나중에 이제 클릭을 하면 그 청와대 홈페이지 같이 마치 도메인 이름 같이 네네. 할 수도 있고 또 뭐 BTS가 거기서 예를 들어서 공연을 했는데 1억 6천만 명이 모여서 본 거야. 네네네. 동시에 그러면 거기다 광고 나이키 광고를 해놓으면 광고비를 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네. 압구정동에 뭐 8만 원을 샀는데 나중에 400만 원에 팔렸대요. 그래가지고 현실에서 너무 비싸니까 투기라 할까 투자를 못했는데 네. 이제 가상 세계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 가상 세계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전 세계잖아요. 이게 거기서 돌아가는 돈. 그게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이 돌아가고 네. 그렇게 되죠. 아, 제가 그 유명해진 그림 있잖아요. 여자아이가 불났는데 꼬마 소녀아이가 씩 웃고 있는 그 사진이 뭐 50만 불에 팔렸다.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네. 대국 그 네, 대국을 뭐 NFT를 만들어서 그 뭐 팔았더니 뭐 2억 5천만 원에 팔렸다. 뭐 네, 그러는데 네, 네. 그 어떤 사진을 NFT로 만든다는 이야기는 그 사진의 소유권을 가져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소유권을 대표하는데 예. 문제는 처음 어디서 얻은 그 사진을 이게 내 거다라고 등록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에 들어가면 그 소유권을 증명을 해주지만 워낙에 그 사람께 원작자냐는 예. 증명을 못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라클 프로블럼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그거를 또 증명을 해줘야 되겠죠. 아, 그래요? 근데 그 그림을 보고 즐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 NFT라는 건 뭘까 하고 좀 NFT는 허상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가 좀 들어서요. 디지털의 라는 예. 것이 이제 특성상 예. 카피를 하면 예. 원본과 복사본이 똑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느 게 원본인 줄 모르는 거야. 예. 그래서 이 원본을 예. 어떤 사이트에다 두고 거기에 그걸 대표하는 해시값이라고 하는데 네. 아, 그 값을 그 예. 토큰에다 넣어서 이 토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냐라고 하는 디지털 소유 증서를 네. 바로 NFT라고 하죠. 그럼 이제 그거는 내가 갖고 소유권이 있고 누구에게 팔 수도 있는데 예. 예를 들면 그걸 다운로드 받은 뭐 차국장님이 내 컴퓨터에도 있는데 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네. 이게 소유 무슨 의미가 있나? 의미가 자산 있냐? 가치가 있을까? 어차피 하고. 똑같은 파일인데. 저는 NFT를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자동차 누구든지 옆에 다시방 보면 저 자동차 등록증하고 네. 보험증 있잖아요. 네. 그것이 저를 지켜주는 권리인데 이 등록증을 카피를 하기가 쉬우고 모조를 하기가 쉬우니까 그 등록증을 블록체인 기술화해서 만들어 놓은 거다. 모바일 그러니까 디지털로. 예. 그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거래가 된대요. 중요한 건 자동차의 소유권이고 이걸 즐기는 거지. 자동차 등록증을 그걸 뭐 저기 뭐야 뭐 이거 뭐 만년필로 쓰든 아니면 뭐 저기
금을 찍어서 쓰든 잉크로 쓰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닌데 네. 왜 기록된 방식을 그렇게 집착을 하지? 가상 세계에서 디지털 그러니까 이제 보통 네. 현물 말고 네. 디지털 네. 자산 그러니까 디지털 아트라든지 예. 디지털 아이템 예를 들어서 이제 게임을 하면 아까 이제 네. 마법의 칼을 얘기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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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마법의 칼을 팔거든요. 근데 지금 파는 방식이 자기 이걸 직접 못 넘기니까 계좌를 통째로 넘겨줘.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이 마법의 칼 자체를 그 소유권을 토큰화하면 그 토큰을 넘겨주면 그 마법의 칼이 넘어가는 그런 세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현실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되죠. 왜 이걸 저만큼만 돈을 주고 사지? 그러나 이제 가상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또 가치를 주죠. 앞으로도 이거는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좀 커지죠. 커져요? 왜냐면 잠깐 유행 반짝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왜냐면 네. 이제 저희가 이제 2030 애들 같은 경우 네. 보면 이제 노래 잘한 사람 있잖아요. 네. 그 노래를 디지털 음원화해서 거기에 소유권을 NFT화하고 이 NFT를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 데 퍼블리시를 하던 돈을 버는 권리까지 만약에 거기까지 담는다 그러면 네. 이 돈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음원, 아트 같은 거를 이제 그 팔려고 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 네네네. 근데 디지털화해서 그걸 증서로서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이 열리면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죠. 또 인과관계에 또 역전이 또 제 머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돈이 되면 팔리는 거지 팔리면 돈이 된다는 게 그게 좀 누군가 가치가 있어야지 매매가 되는 그렇죠. 건데 네. 매매가 되면 그게 이제 돈벌이가 된다는 거는 좀 그런 거 아니 가치가 예. 있으면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 좀 예 좀 제가 좀 역시 이것도 사람들이 많이 믿고 사람들이 괜찮다고 할 때 가치가 또 생기는 그럼요. 거죠 예. 그렇죠 뭐 아무 무명이 듣기 싫은 걸 갖다 누가 네네. 사겠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사실 굉장히 예상보다 긴 시간을 예. 거의 두 시간 가까이 국장님과 지금 교수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생각보다 아주 첨예하게 대립한 부분은 굉장히 적었고 예. 대체로는 예. 같이 동감해 주신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저 국장님이나 교수님께서 뭐 비트코인 관련 혹은 뭐 이 디지털 머니 관련해서 요 얘기는 반드시 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전해 드리는 게 맞겠다. 혹시 까먹었다 이런 게 있으면 시간을 좀 드릴까요? 그렇죠. 예, 저는 사실은 네. 지난번 나왔더니 뭐 출연해서 좀 비판적인 얘기를 했더니 네. 완전히 무슨 뭐 그 둠세이어가 돼가지고 때려잡는 사람인 것처럼 비춰져서 그건 아니고 네. 제가 생각하는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 그거를 한번 그걸 설명드리고 네. 교수님한테 한번 그 뭐 컨펌이나 뭐 이런 걸 좀 받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네. 지금 여기 지금 보시는 이 그 사진이 있는데 그 제가 비트코인이 2만 달러를 돌파한다는 이야기가 들렸었던 2017년 네네. 그 11월 달에 그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던 애셔 전시실에 가가지고 제가 찍은 사진이 스마트폰으로 네. 이 사방이 유리로 돼 있는 그 앞에 있는 겁니다. 네. 예. 유리로 돼 있는 도마뱀 그 앞이요. 네. 낙관. 예. 네. 예. 가상자산 이퀄 뭐 그보다 앞인데. 네. 예. 그 제가 사방이 유리로 돼 있는 그 방에 그 도마뱀이 하나 있는 이게 작품이래요. 네. 그 작품이라고 그래서 제가 신기해 가지고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뭐 기념품도 하나 사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제가 드리려고 그러는 이게 이 사진을 제가 보고 아 이게 비트코인의 본질이다 하고 이걸 찍은 다음에 언젠가 이거 갖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4년 뒤에 3프로 TV에 우리 정프로하고 임 교수님을 모시고 얘기할지는 몰랐는데 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의 세계입니다. 이 애셔라는 미술가는 네덜란드의 유명한 석판화가인데
그 이상한 그림을 많이 그려요. 네. 손이 자기 손이 자기 손을 그리는 그림이라든지 무한히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영화 인셉션에서 모티브가 됐던 그 계단이죠. 네. 오르고 내리기 뭐 이런 그림으로 그렸는데 이 그림을 보고 불편하다 뭐 장난노냐 하는 사람이 있고 야 이거 신기하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제 이런 류의 컨셉을 뭐 임 교수님이 계시는 컴퓨터에서는 리컬션이라고 그러고 뭐 생물학 자연에서는 프랙탈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뭐 생물학에서는 자기복제라기도 하고 네. 논리학에서는 자기진술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른 분야에서는 그냥 뉴트럴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데 컴퓨터도 그렇고요 논리학의 세계에서는 자기진술은 매우 부정적이고 나쁜 거라고 받아들여지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네. 사기꾼도 나는 거짓말 안 해 하고 목사님이나 스님도 나는 거짓말 안 해 이러잖아요. 나는 거짓말을 안 해라는 자기 진술적인 명제는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 없는 혼란스러운 거기 때문에 네. 논리학에서는 매우 피해야 되는 문장으로 여기고 있는데 어떻게 거짓말 안 하냐고 믿느냐고 물어보면 내가 거짓말 안 한다고 했잖아.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죠. 예, 예, 예. 그렇죠. 네. 예, 예. 근데 그게 다른 분야에서는 그게 네. 뭐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비트코인이 뭐야 하고 물어봤더니 네. 아 그거 거래 기록을 그 블록체인 기술로 그 블록을 하나 형성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보상으로 주는 게 블록 이제 비트코인이야. 그러니까 블록 맞죠? 그렇죠? 거래를 뭘 거래했는데 근데 얘기는 안 해요. 아무튼 뭐 거래를 한 거를 기록을 해서 받은 보상이 블록체인인데 아, 비트코인인데 네. 그걸 또 거래를 비트코인으로 주는 거지 비트코인인 건 아니고 비트코인을 도구죠, 주잖아요. 도구. 예. 비트코인을 주면 그걸 또 다음번 거래 기록이 대상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원장 그러니까 네. 제가 보내면 네. 그 이제 레저가 형성이 되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A라는 예.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예. 3 비트코인 줬다라고 하는 아니 그 프로세스를 프로세스를 설명하지 뭐 딥 저기 묘사하지 말고 디파인 한다면 거래의 기록으로 받는 보상이 비트코인 아닌가요? 거래 보상으로 받는 거래 기록으로 받는 보상? 예. 거래를 기록한 수고의 대가가 비트코인 아닌가요? 대가죠. 그러니까 그렇죠. 툴이지 그 이꼬르가 아니라는 예. 거지. 아니 그러니까 거래 장부 이꼬르 비트코인이 아니라는 거지. 비트코인 아니 그러니까 정의를 내릴 때 비트코인 이퀄 이 캐시 시스템 without 그 중개자가 없는 이 캐시 시스템이라는 거죠. 아니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매매하는 거니까 시스템이라고 디파인을 하면 안 되고 비트코인 받는 내가 갖고 있는 1.5개의 비트코인은 뭐냐?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네. 거래에 따른 보상이잖아요. 거래에 따른 보상이 나중에 이제 거래를 예. 계속해서 예. 왔다 갔다 하면 많이 커졌겠죠. 예. 예. 단순하게 저기 정의를 그러니까 하면 너무 단순화시키면 단순한 어떻게 탄생을 했냐 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어떻게 탄생을 하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복잡한 묘사를 다 빼버리고 그러면 이제 오류가 생겨. 그게 이제 철학자 논리자의 문제가 되는 거야. 정의라는 것은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 속에서 계속하면서 예. 현실과 예. 멀어지는 일이 그렇게 일어나고. 저는 비트코인 이퀄 거래 기록의 보상이라고 보는데 네. 그 보상을 다시 거래를 해요. 그렇죠? 그게 뭐 같으냐면 개그 콘서트 봉숭아 학당에 유상무 상무 같이 유상무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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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처럼 끊임없는 자가 끊임없이 자기 복제하고 네. 자기 진술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그게 굉장히 불편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애쇼의 이 사진을 제가 찍은 이유가 이게 비트코인의 세계다. 무한한 자기 복제.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 다시 묘사를 하면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를 쓰는데 네? 나는 오늘 일기를 썼다. 다음날 나는 오늘 일기를 썼다는 일기장에 일기를 썼다. 그 다음날 나는 오늘 일기를 썼다는 일기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난중일기야 난중낙서야. 제가 그때 나와가지고 도대체 네네. 뭘 암호화를 했냐라고 네. 얘기했던 게 무한한 자기 복제이지 이게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불편하다. 네. 이 장난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네네. 그거는 논리학 을 배운 저의 생각이고 이거를 아름답고 당연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애셔 그림처럼. 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눈송이라든지 나뭇잎을 보면 현미경을 들여다보면 무한히 자기 복제가 일어납니다. 네. 그걸 프랙탈이라고 부르고 그거를 신비롭다기도 하고 아름답다고도 하잖아요. 네, 네. 프랙탈이 누구한테는 아름답기도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돈 주고 사고 싶기도 하고 예, 누구한테는 굉장히 괴롭고 보기도 애쉬어 그림 집어 던지는 사람도 있어요. 장난놈이야 하고 네. 비트코인이 그런 거다. 미와 추에 대한 생각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네. 현대미술에 들어와서는 마르생 듀상이 뭐 변기를 미술이라고 하기도 네네, 하고 네네, 네네. 허스트 같은 사람은 해골바가지가 미술이라기도 하고 다이아몬드. 조형남은 화투짝이 미술이라기도 하고 그다음에 앤디 워홀은 통조림이 미술이라고도 해요. 미와 추의 기준이 이렇게 헷갈린다 이렇게 되잖아요. 네. 자기 복제라는 것도 저는 보기가 무척 불편하지만 아 이거는 프랙탈하고 똑같은 거야 라고 아름답다고 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는 그게 미가 되고 자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비트코인 유의 암호자산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내재 가치가 있네 없네 따지지 말고 네. 미술품으로 보자. 즉 금융위가 관리할 게 아니고 네. 이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할 거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네, 네. 그거는 소더비 경매장이나 경매장이나 뭐 이게 네, 그런 데처럼 저는 그렇게 네. 너무 논리적으로 비약이 된 것 같아요. 아니 비약이 아닌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네, 네, 네. 우리가 문화 예술을 사랑하는 나라가 중국처럼 단속은 할 수 없어요. 예술품 관리 차원에서 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리를 하면 조영남이 그림을 혼자 그렸니, 여럿이 그렸니 그런 문제가 없이 네. 다 그거 기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예술품으로 보자. 아. 그 예술품을 어떻게 생각? 그렇게 보면 그래서 주무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되고요. 크게 고민할 것도 없네요. 예. 그러면 고호 그림이 매일 올라갑니까 가격이? 모나리자 그림이 떨어지기도 하고 떨어 아니 뭐 거의 뭐 이러겠죠. 뭐 고호 그림이 오늘이 10억이었는데 뭐 내일 뭐 20억이 됐다가 또 1억으로 떨어질 일은 없잖아요. 네네. 비트코인을 그 정도 컨셉으로 갖고 가면 너무 거기에 목맬 일도 없지 않느냐. 디지털 아트로 보자 네. 하는 제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자산이라고 보고 네. 화폐는 아니고 금융 상품도 아니고 네. 그런 것이다. 좀 그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네. 저를 너무 이렇게 가상화폐계의 그 악마로 생각하지는 말아주십사. 더 악마처럼 보이는데. 철통현님은 아, 네. 제가 볼 때는 거의 철학자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모든 사물을 볼 때 그 네. 근본을 보시려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형상화하면서 논리화를 하다 보면. 네. 가끔은 이제 뭐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핵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계시니까. 네.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그 속에서 계속 빠져나가다 보면 현실하고 좀 멀어질 때가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은 사실 뭐 무한히 복제되는 건 아니고 2,100만 개가 그렇겠지. 발행이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네. 좀 너무 이렇게 논리적으로 너무 네. 보시면 좀 현실과 멀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저는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차국장님 보면서 네. 사실은 이 모든 이제 비트코인도 그렇고 블록체인도 네. 그렇고 이거를 전체를 다 이해한 사람은 없다. 저도 사실 뭐 기술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제가 뭐 경제학을 뭐 박사까지 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법적인 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아까 봤던 법정화폐라는 것은 국가가 인정하는 그리고 원장이란 말조차도 예. 법률적인 용어로 해석하신 거거든요. 네네. 저는 사실 데이터로 네. 간단하게 기술적으로 해석한 거라 같은 용어도 네. 그 무게와 거기에 있는 컨텍스트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 오늘 많이 느꼈고 네. 또 배우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누군가가 뭐라고 말을 할 때는 그 사람 관점에서 그 사람의 배경을 보고 거기서 취할 것만 취하시면 된다. 그리고 다 부분적으로 알 뿐이고 시청자들은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하시고 네. 뭐 투자를 하던 뭐 배척을 하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한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네. 그리고 네. 전문가는 결국 모든 걸 다 아는 전문가는 없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한마디. 장미는 무슨 이름으로 불러도 여전히 향기롭다. 그러나 향미로운 것은 장미가 아니다. 아니다. 네. 뭐 여기서 뭐
누가 더 옳은 말씀을 했는지는 뭐 저희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판단해 주시고요. 더 댓글 많은 분께 저희가 특별 선물 하나 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노 교수님하고 차현진 국장님하고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매우 기대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 기대를 넘어서는 그림이 오늘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충격적인 단어들도 많이 좀 들리셔서 놀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건 이제 우리 두 분의 의견이시니까 그렇게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자리 이렇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비트코인 논란은 이제 이 정도면 끝났겠죠? 네, 정리된 것 같습니다. 정리된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저기 여기 저기 자료는 네. 제가 올려놔가지고 네. 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이걸로 그냥 끝내죠. 이거 보고 예. 그냥 얘기하셔라. 예. 네, 저희 페이스북 앱 자료실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저는 자료를 이 책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걸 모두 다 담았으니까 책을 네네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노 교수님은 부의 미래 누가 주도할 것인가라는 책을 통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차현진 국장님의 자료는 저희가 페이지 2 앱 자료실에 업로드해 놓을 테니까 같이 보시면서 아마 들어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어려운 시간 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시청해 주신 분들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